자, 36.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일단 첫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문제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첫 문장이 이게 이제 시작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 첫 문장 뭐라고 얘기하냐.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이란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almost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nearly 하고 왔죠. nearly. near 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고요. 거의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major도 중요한데요. major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의 전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전공하다란 뜻도 있고요.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뜻이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문장에 쓰였냐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주요한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re played니까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선택했으니까 뭔가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중요한 스포츠 활동들이 플레이 되어진다. With a ball, with는 뭐뭐를 사용하여죠. 공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첫 문장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거의 모든 주된 스포츠 활동들이 공으로 플레이 된다니까. 이게 이제 글에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또 다른 유형에서 봤을 때 첫 문장의 의미, 구기 종목은 스포츠는 주로 공으로 플레이됨 이런 얘기를 했어. 스포츠가 주로 공으로 플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순서 뭐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앞부분만 먼저 한번 쭉 해서 간단하게 뭐 첫 문장의 내용 정도 앞부분. 근데 뭐 보니까 이게 한 문장이네. 한 문장이고 이것도 한 문장이고 이것도 한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약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36번 하고 있어요. 글의 순서. 자, 첫 문장의 뜻이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의 뜻이 스포츠가 주로 공으로 플레이되는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A가 뭐라고 얘기하냐. 쭉 읽어보니까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it will be too stiff and if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 it will be too soft. 자, 이게 이제 쉼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생략해놨어. 쉼표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생략해놔가지고 근데 호흡을 좀 찾기가 힘든데요. 일단 끊어읽기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공이 자 어떤 추측입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를 가지 벗에 주목하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정확한 어떤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했어. 됐습니까? 공이 어떤 correct의 뜻이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들 correct라는 단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를 물어본다면 right라든지 이제 proper 같은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적절한 크기, 무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but이 떴는데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그래서 만약 공 대신 왔죠. 공이 뭐 그러니까 여기 as는 뭐뭐로란 뜻입니다. 뭐뭐로 만들어진다면 빈 공으로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hollow 하면 속이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속 빈. 속이 텅 빈. 그다음 of를 써서 지금 재료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사실은 쉼표를 써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steel 다음에 그러나 만약 공이 뭐로 만들어진다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말이야. 속이 텅 비어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다면 it will be too stiff. 공이 어떨 거고 너무 뻣뻣할 거다. 딱딱 stiff 하면 뻣뻣한, 딱딱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단어로는 hard하고 같습니다. 공이 너무 뻣뻣할 거고
지금 뭐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에 스틸이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라이트 폼 러버가 나오고 있어.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재료죠. 반대되는 재료. 스틸은 강철이고 라이트 폼 러버 하면은 뭐 라이트라는 단어가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경량 고무 발포 고무. 가벼운 발 그러니까 발포라는 거는 뭐 안에 막 공기가 많이 들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근데 AND로 반대되는 걸 연결해줄게요. 특이하게 AND If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그래서 그리고 또 공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이럴 거다 얘기한 거야. 만약에 공이 속이 텅 비어있는 강철로 만들어진다면 너무 뻣뻣할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뭐로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from입니다. 여기 as하고 앞에는 as 썼는데 여기 from 써서 뭐뭐로라는 뜻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표 고무로 만들어진다면 근데 with을 써서 꾸며주는 말 또 붙였습니다. with a heavy center 해놓고 또 쉼표 해야 되는데 쉼표가 없어서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를 가진 중심이 가벼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무거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무겁고 가운데 부분은 무겁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로 만들어진다면 발포 경량 발포 공으로 만약에 공이 만들어진다면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스티프의 반대말 나오고 있죠. 스티프의 반대말 공이 어떨 거다? 너무 부드러울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늘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라 그랬죠. 자 but을 기준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but 앞에 뭔 얘기하냐 공에 뭐 기준이 있다 사이즈와 무게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에 어떤 축구공에 알맞은 축구공은 크기가 이래야 되고요. 무게는 이래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야구공은 뭐 크기는 이만해야 되고 크기는 뭐 지름이 얼마고 무게는 얼마라 해야 됩니다라는 스포츠마다 아무 공이나 뭐 배구공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야구공이 이거 오늘부터 야구공 오늘 뭐 야구공 없으니까 배구공으로 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에 뭐가 존재한다? 스포츠마다 마다 뭐가 존재한다? 공의 뭐 규정, 사이즈와 웨이트 규정이 있다. 크기와 무게 규정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근데 but 뒤에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크기와 무게 규정이 있다고 그래놓고 지금 정반대되는 거 두 개를 엔드로 연결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 만약에 공이 금속 재료로 속이 텅 비어 있게 만들어진다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공, 금속인데 속이 텅 빈 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가벼운 발포 고무인데 안에는 무겁게 돼 있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크기가 똑같고 무게를 똑같게 하는데 뭐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자, 금속이면 금속 자체는 무게가 무겁죠? 그쵸? 그러면 예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 500g이라 해야 된다. 근데 금속으로 500g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은 텅 비어 있고 금속으로 겉을 누르면 뭐에 맞출 수 있어? 크기와 무게를 맞출 수 있겠죠. 금속으로 속이 텅 비었으니까 속은 가볍고 겉은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똑같이 500g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의 규정 무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이즈 뭐 예를 들어서 지름이 뭐 7cm라 해야 된다. 그러면 금속 가지고 지름 7cm고 500g짜리 만들었어. 그럼 거꾸로 얘기는 뭐냐? 이번에는 가벼운 재료를 겉으로 둘러싸고 안에 무겁게 한단 말이야. 똑같이 지름 7cm고 500g인데 겉을 몰랑몰랑하고 가벼운 거고 중간에만 살짝 무거운 거 딱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는 맞췄어? 크기하고 무게는 맞췄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 Too stiff, too soft 하면서 너무 뻣뻣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부드럽대. 그러니까 이게 뭐겠다? 공이 앞 첫 문장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스포츠 액티비티가 공으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공에는 모의 규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크기는 이래야 됩니다. 무게 이래야 됩니다. 근데 but 해놓고 이렇다면 너 그러니까 too stiff라든지 too soft 했으니까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뒤에 뭘 붙일 수 있냐? It will be too stiff to be played with. 이런 게 뭐 하기에는?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에는 너무 딱딱해. 가지고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걸 보고 뭐랄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경도 당당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경도의 뭐도 존재한다? 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도의 규정, 공이 어느 정도 딱딱해야 되는가에 규정도 있어야 한다. 아, 공 규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스포츠, 야구할 때는, 그러면 야구 규칙에 딱 보면, 뭐, 야구공으로 쓰는 공은 지름이 어떻고, 무게가 어때야 됩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경도가 어때야 된다, 반발력이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다음에 얘가 올 수는 없죠.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와야 되냐면은,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but 경도의 규정도 해야 돼요라는 말을 시작하기 전이죠, 지금. 됐습니까? A 앞에 뭐? 크기, 무게. 크기, 무게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이, 거기에 딱 맞힌, 딱 알맞은 사이즈와 웨이트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지 멋대로, 너무 푹신푹신하든, 너무 딱딱하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부정적이. 너무 뻣뻣해. 너무 소프트해. 그러면 얘는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된다? 이 단단한 정도에 대한 규정, 단단한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he rules of the game always includ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그 다음에 뭐 starting with 왜 꼬라지냐죠.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 됐습니까? 쭉 읽어봤지만 일단 뭐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는 뭐 include 같은 단어들은 이제 어휘로서 include.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include 바꿀 수 있는 건 have의 의미죠. 이제 contain 같은 것도 같은 말이라는 거.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exclude입니다. 제외시키다. 그 다음에 뭐, that is allowed 이 부분. 그 다음에 starting 왜 꼬라지냐. 그 다음에 이제 certain이란 단어도 이제 어휘적으로 중요하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 The rules of the game. 게임의 규칙들이 항상 포함하고 있답니다. 갖고 있단 말이고. 게임의 규칙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 뭐, 룰, 규칙들을 갖고 있답니다. 뭐에 대한? 공의 종류에 대한. 됐습니까? 그리고 공은 공인데 어떤 that is allowed. 뭐 되어지는 허용되는 이 말이죠. 허용되는 공에 대한,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을 뭐 이런 공은 야구에 쓸수 있습니다라는 게 야구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냐. 분사구문이 분사구문 하면서입니다. 몇번 만나본 적 있죠.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시작되면서 규칙들이 시작되면서 뭐로 시작하면서 어떤 거 공의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무게는 어때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허용되는 that is allowed 되는 about the type of ball에 대한 rules를 사용되는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항상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so를 붙였어. also.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돼야 되고요. 이것도 뭐 하겠다?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올수가 없다면 여기에다가 moreover라든지 besides 같은 거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여기 올수 빼고 여기에 게다가란 뜻의 대표로 moreover만 할게요. In addition, 그러니까 moreover, the ball must have a certain stiffness. 그리고 공은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를? 특정한 경도를. 됐습니까? 아까 stiff가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stiffness가 명사겠죠. 단단한 정도, 딱딱한 정도. 그러니까 certain의 뜻은 특정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 몇번 만나본 적이 있는 particular가 있습니다. particular, 특정한이란 뜻이죠. particular, 개떡같이 써놨네요. 특정한 particular stiffness, certain stiffness, particular. 자, certain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 뜻하고 앞에 be 동사가 붙었을 때 certain의 뜻이 완전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Certainly 명사를 꾸며줄 때는 무슨 뜻이다? 특정한이라 뜻입니다. Certain person, 특정한 사람, 특정인. 됐습니까? 근데 얘가 be certain에 2번 쓰고 be certain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I am certain. 이때 certain의 뜻은 뭐 하는?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죠. 확신하는. I'm certain. 나 확신해. I'm sure 하고 같은 뜻이죠 이건.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이걸 뭐 이거 한정적으로 쓰인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보고 한정적이라고 그러고요.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걸 국어 문법에서 서술어가 되었다니까 서술적 형용사랍니다. 한정적으로 쓰일 때 명사를 꾸밀 때는 특정한이고 비동사랑 쓰이면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문장 정리하면 공의 뭐 규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여기 요 부분 요 얼라우드까지 하면 뭐 경기마다 뭐가 있다. 경기마다 뭐에 대한 규정이 있다. 경기 요 부분. 요 부분. 경기마다 허용되는 공의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뭐부터 시작한다? 크기, 그 다음에 무게, 규정 플러스 뭐도 있다? 경도 얼마나 딱딱해야 될까? 그러니까 딱 봐도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뭔지 몰라도 이 문장 시작한 다음에 어쨌든 A 다음에 B는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 맞는 크기와 무게는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뭐 강철로 하면 너무 딱딱해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거 하면 너무 크기랑 무게는 맞는데 너무 물렁물렁해서 안 되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similarly란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similarly. similarly의 일단 뜻은 비슷하게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similarly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뭐 하는 글이다? 비교하는 글인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막 뜻이 비슷하게니까. 비슷하게. 그러고 나서 along with stiffness 나왔어. along with stiffness 뜻은 경도와 함께란 뜻이죠. 경도와 함께. 경도와 더불어서 단단한 정도와 더불어서. 자, 비슷하게 단단한 정도와 더불어서 했어. 그러면 일단 C는 어쨌든 몰라도 이 뒤로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둘이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C는 어쨌든 지금 경도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하죠. 경도와 더불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A ball needs to bounce properly. 자, 이런 형태에 주의해야 되겠죠. properly. proper가 아까 형용사로서 적절한이었고요. properly는 적절하게니까. 얘가 bounce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싶어서 부사 형태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solid rubber ball would be too bouncy for most sports.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solid가 solid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solid는 일단 고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체. 고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잘은 안 쓰이는데 얘가 순수한이란 뜻도 있어요. 순수한. 여기는 지금 순수한이란 뜻을 쓰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솔리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는 퓨어입니다. 퓨어. A pure rubber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고체도 아니고 단단한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순수한 고무 공이 would be too bouncy. too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too bouncy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고무 공이 어떨 거야? 너무 bounce가 동사였죠. 그럼 bouncy는 형용사로서 튀는 이란 뜻이겠죠. bounce 튀다. bouncy 튀는. 그래서 순수한 고무공,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고무공은 어떻게 너무 튈 거다. 뭐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스포츠를 하기에는 너무 잘 튀어. 됐습니까? And 그리고 자 end 나왔습니다. A solid ball made of clay
자, 이번에 계속해서 솔리드가 고체나 단단한이 아니고 순수한이란 뜻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의 원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of a made of solid clay. clay는 진흙을 얘기하는 거, 진흙, 찰흙 같은 거. 그래서 뭐로만 이번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로 만들어진 순수한 찰흙으로 만들어진 공. 됐습니까? A solid ball made of clay.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make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란 뜻으로 고를 꾸며줘야 되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세 번째 형태라 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순수한 진흙으로 만들, 차라리 clay로 만들어진 공은, 자, 아까 전에 뭐냐, 순수한 고무공이 너무 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반대겠죠? would not bounce at all. 됐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뭐로 만들어진, 순수한 찰흙으로 만드는 건 at all, 우리가 배운 적 있죠? 부정어에 강조하면서. 그래서 not at all 하면 at all의 뜻이 전혀란 뜻이었죠. 전혀 튀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뭐와 비슷하게 단단함, 경도라고 했죠. 단단함이라고 해도 되고, 뭐 똑같이 쓴 거예요. 경도 이외에 모두 규정 속에 포함돼야 된다. 반발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반발력도 공의 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규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단단한 정도 이외에 얼마나 반발력이 있을 것이냐, 얼마나 힘을 줬을 때 얼마나 반발력, 튀는 정도, 어느 정도의 반발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공의 규격에 뭐 include 되어 있어야 된다, 포함돼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포츠나 첫 문장이 뭐 almost all major sports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그래서 거의 모두 뭐 공은 플레이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B가 먼저 오는 게 적절한 이유가 B에서 뭐라 그랬냐? 경기마다 경기 속에 뭐가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고 허용되는 공의 규칙이 있고 뭐부터 시작한다? 크기는 이래야 되고요. 무게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걸로 시작되는 규칙들을 갖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은 또한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정한 단단한 정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쵸? 뭐 특정한 뭐 경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 소리지? 아, 공이 야구공으로 쓰기에 크기랑 무게가 딱 맞을 수도 있어. 코렉트한 사이즈와 야구공으로 쓸만한 무게하고 뭐 무게 통과, 크기 통과. 근데 얘를 뭐로 가지고 만들어서 텅 비어있는 뭐로 만들면? 강철로 만들면 너무 딱딱해. 됐습니까? 스티프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가운데는 무거운 거 하나 넣어놓고 밖은 엄청 가벼운 걸 만들었는데 얘가 어때? 너무 부드러워. 그럼 된다 안 된다? Are not allowed. 허용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 크기랑 무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올소를 넣어서 뭐에 대한 특정한 맞는 단단한 정도가 눌렀을 때 뭐 10N이라는 힘을 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눌려야 된다. 이런 게 스티프니스입니다. 경도 딱딱한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의 뭐 규격, 크기랑 그 다음에 무게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정도도 규정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도와 단단한 정도와 더불어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음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번이었고요. 뭐 1번, 2번 할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4번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탄성력이 있는지, 튕기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을 10m per sec의 속도로 던졌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뭐 5m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렸을 때 얘가 얼마 높이 이상 튕겨 올라와야 된다라는 규칙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진흙으로 만들면 그냥 하나도 안 튕겼죠. 철포닥하고 말겠죠. 반대로 완전 순수한 솔리드 러버로 만들었어.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 너무 많이 튀는데 이거
너무 쳐갖고 이거 뭐 쳤다 하면 다 홈런이야. 이거 고무공 가지고만 크기랑 무게 500g 뭐 10cm에다가 뭐 500g 맞췄어. 근데 고무로 만들었어. Too bouncy. 너무 튕겨. 못 쓰겠는데 야구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있다니까 뭐 BAC에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맞겠죠 뭐.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위에 봐야 될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느냐 하면요. 이게 36번이었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이렇게 거의 모든 스포츠였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거의란 뜻으로 near하고 nearly를 연관짓지 마세요. near는 가까운, 가까이에란 뜻이고요. nearly는 near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팅 액티비티즈가 플레이 되어진다니까 be 플러스 수동태 형태죠. 공을 사용하여니까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with시고요. 그 다음에 major랑 같은 말은 main이죠. 주된 됐습니까? All main sporting activities 해도 되고요. minor는 얘랑 서로 어떤 관계? 반대말입니다. 소수의 란 뜻입니다. 소수의. 대부분의 란 뜻이고요. 다수의 란 뜻이고요. 그 외에 전공, 전공하다 란 뜻도 있으니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란 뜻의 반대말입니다. 뭐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마이너 그룹이겠죠?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메이저 그룹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냐 뭐 크기와 크기 규정과 그 다음 무게 규정을 로부터 시작해서 뭐 허용되어지는 어떤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들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rules of game이 암만 길어봤자 얘가 주어줘. 그러니까 day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들이 항상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does가 들어있는 형태는 안될 거고요. include, have 같은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가 이게 복수 주어랑 맞는 형태, 단수 주어랑 s 붙은 이런 것들 아니라는 얘기 했습니다. The rules of games always include, have. rules about the 종류란 뜻으로 kind of, type of 되겠죠. kind의 같은 말이 type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은 공인데 모대는 허용되는 이란 뜻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가 단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용되는 이니까 일단 that 그 다음에 about the kind of ball that is 해야 되겠죠. that is allowed 했대고요. 그 다음에 allowed 하고 똑같은 게 permitted죠. permitted도 허용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부하다 보면 permission 이란 단어가 나와요. 분명히 permission이 허가란 뜻인데 동사형이 permit입니다. permit. permit도 허가하다고요. permitted 하면 허가받는, 허용되는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뭔 뜻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와야 되냐. 뭐로부터 시작하여 크기와 그리고 무게, 공의 크기와 무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분사 구문의 형태 써야 된다 했죠. 똑같은 거 왜 써놨지? 하나 고쳐야 되겠네. 이거 started로 고치겠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서 명령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여란 분사 구문 해야 되고요. with size and 그 다음에 얘는 동사라서 안됩니다. 무게가 얼마 나가다니까 size하고 똑같은 명사 형태인 weight of the ball, 공의 크기와 그리고 무게부터 시작되는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공은 또한 특정한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뭐 얘기했냐, size하고 weight는 다 얘기했어. 됐습니까? 근데 size하고 weight 또 얘기하겠냐 말이죠. 아니죠. stiffness 와야 되겠죠. 단단한 정도, 뭐 특정한 단단한 정도, 눌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눌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가 스티프니스야.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튀어오르냐는 바운스고요. 바운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AC에 맞죠. 그래서 공은 뭐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크기와 무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녀석은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들었어. 근데 너무 딱딱해.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a ball might have correct proper
베리오스는 반대 뜻이니까 안 됩니다. 다양한이란 뜻이니까. 알맞는 이란 뜻에 알맞는 정확한 사이즈와 웨이트를 가질 수 있지만 but 그러니까 무게는 여기에 but이 왜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는 딱 맞췄어. 사이즈랑 무게는 맞췄어. 그런데 재료가 스티프니스를 못 맞추게 딱딱한 돌 딱딱한 금속 안 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텅 빈이라 했죠. 텅 빈 ball of steel 강철로 된 텅 빈 공이라면 여기에 원래 쉼표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e ball will be too stiff 너무 딱딱할 것이다 됐습니까? And if it is made from 자 여기에 이제 가벼운 안에는 무겁다 했잖아. 내부 한가운데는 무겁 heavy란 단어 나왔으니까 바깥쪽은 가벼운이란 뜻의 light foam rubber 경량 발포고무 뭐를 가진 가벼운 아니 무거운 가운데 부분 중심은 가볍고 주변은 light 가벼운 그러니까 light가 가벼운이고 그 다음에 헤비는 무거우니까 아시죠? 라이트가 불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벼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쉼표 있고 it will be too soft죠. 너무 부드러울 거야. 스티프니스가 맞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고요. 얘는 맞지 않으니까 얘는 이 형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분사구문 뭐뭐로 시작하니까 starting 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는 맞지만 사이즈하고 웨이트는 correct하지만 그러나가 맞겠죠. 여기에 end 같은 거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재료가 맞지 않아. end 아니고 but이 와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까지 B하고 A에서 뭐 얘기했냐? 무게, 그다음에 크기 규정, 거기에 단단한 규정도 있어 했고 비슷하게 뭐와 더불어란 말이 나옵니다. 단단한 정도와 더불어서 반발력도 규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접속부사라고 했죠. 접속부사 이 말 때문에 뭐를 얘기한 거 다음 나와야 된다? 스티프니스를 얘기한 거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이 지금 C 덩어리가 뭐뭐와 더불어서라면 단단함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이런 것도 규정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a bone needs to bounce 적절하게죠? 적절하게 됐습니까? 충분히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proper 안 된다 했고요. 부사 형태 ly 붙어 있는 거 꼭 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가 pure의 의미라 했습니다. 고체란 뜻도 있지만 순수한 고무공이 would be to 여기에 이제 be 동사 있으니까 동사 형태 말고 be 동사 뒤에 형용사 형태 와야 되겠죠. would be to bouncy for most sports. almost는 왜 안 되냐?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의 형태? 형용사 형태 와야지. 부사 형태.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건 어떤 시가 해야지. 어찌 시를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most sports. and a pure solid ball made of clay. 진흙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공은 wood. 자, 여기에 여기 힌트는 애돌에 있습니다. 애돌. 그쵸? 애돌이 있으니까 전혀니까 애돌은 뭘 강조하려고 쓴다? 부정어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죠. Would not bounce at all. 전혀 튕기지 않을 거야. 반발력이 제로일 거야. 그러니까 뭐 월드컵 공인구 이런 거 만들 때 뭐 월드컵 축구의 적축구라는 규칙에 맞는 그 크기와 무게뿐만 아니라 눌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가 스티프니스 그 다음에 얘를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되튀어 올라오는가 이런 규칙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 맞게 공이 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글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어떤 주장글이 아닙니다. 주장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실 구기 종목의 규칙 중에서도 공에 대한 규칙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여러분들이 거의 however 같은 게 나와서 뒤집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기술이죠. 사실 기술. 거의 모든 스포츠 구기 종목인데 구기 종목은 공에 대한 규칙이 각 종목마다 규정이 있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순서에 대한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요약을 해서 옆에다 써두라 했습니다. 옆에다 요약문을 써두라 했습니다. 요약문 쓰고 그 다음에 자 정말 고마운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런 접속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근데 일부러 이런 걸 안 넣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앞에는 어떤 얘기 했다? 좀 뜬구름 잡는 개념적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뭐 시킬 거다?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적 내용을 뭐 할 거다? 구체화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so 나왔습니다. 그러면 so 앞에 뭐가 나올 거고, 원인이 나올 거고, so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뭐가 될 거다?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이런 짓을 해 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얘는 접속부사가 없네요. 요약하기. 이런 문제는 접근법이 어떻다? 첫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제발 여기다 써두세요.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까지. 그러면 절대 못 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쓰는 것만 해봐. 우리말로 뭐라도.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 write 20 해놓고 여기다가 대시입니다. 원래 이거 좀 이상하게 찍혔는데 28이죠. 28 플러스 14 equals 40-2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뭐 math라는 단어가 나와요. math, 수학 됐습니까? 만약 네가 써야만 했었다면 이런 뜻이죠. had to는 과거의 의무입니다. 써야만 했다면 뭐를? 수학 방정식이죠. 됐습니까? 방정식은 뭐 중간에 는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걸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수학의 방정식을 쓸 때 you probably wouldn't write 했어. 아마도 probably는 maybe 이런 뜻이죠. maybe, perhaps, 아마도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어찌시겠죠? ly 붙어서 아마도 안 쓸 거야 됐습니까? 뭐라고는 안 쓸 거야? 28 플러스 14 equals 42를 글로 써놓은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쓰면, 한글로 이걸 바꾸면 너는 24, 한글로 여기 28 더하기 14는 42와 같다 라고는 안 쓸 거란 말이야 한글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t을 가리키는 건 이거는 가주어네요. 가주어 또는 뭐 비인칭 주어. 이건 뭐 뭐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비인칭 뭐 어쨌든 대수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주어로 보는 게 좀 더 맞겠고요. 여기에 뒤에 to write 진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tak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too long처럼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으니까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걸릴텐데 이 말이죠. it would take 걸릴텐데. 가정법의 일부입니다. will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의 일부고요. 이렇게 실제로 합니까 안합니까? 이렇게 현재 이런 식으로 수학식을 씁니까 안씁니까? 안쓰잖아요. 그쵸? 안 쓰는데 한번 써본다고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지금 가정법 과거란 t를 어디서 내고 있냐면 여기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will이 아니고 would 쓰고 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will이 아니고 would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would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걸릴 텐데 한 거죠. 너무 오래 뭐 하는 거 쓰는 것 이렇게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ould be hard 또 어떨 텐데, 힘들 텐데 맞죠. 뭐 하기가 빠르게 읽기도 힘들 거다. 수학 공식을 이렇게 쓰면 읽기도 빠르고 이해하기도 빠른데 이런 식으로 28 더하기 14는 42와 같다 라고 쓰면 뭐하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다, 쓰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빨리 읽기도 힘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학식을 글로 또는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잖아. 말이나 글로 안 하고 대신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호를 쓴다 쓰잖아. 기호. 기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팔팔 나. 지금 뭐라면 말이나 글로 수학식을 쓰면 뭐 할 텐데 너무 쓰기도 오래 걸리고 읽기도 힘들다고 했어.
그러면 다 뭐야?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이게 정반대되는 행동이 뭐 하지 않고 말이나 글로 안 쓰고 뭘 쓰는 거야? 수학식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뭘로 하면 말, 글, X, 기호, 동그라미 하면 거꾸로 어떻다? 쓰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빨리 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뭔가. 됐습니까? 말로 안 하잖아. 말로 하면 이럴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학식을 말이나 글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한글로 쓰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 28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for example 이란 말이 나왔어. for example. 됐습니까? 예를 들어, 어? 근데, 어? chemical formula for water란 얘기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chemical. 아까 전에는 무슨 과목 나왔는데? math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갑자기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학식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화학 얘기했고, for water. 뭐를 위한, 물을 표현하기 위한 화학식은? 됐습니까? is 여기 원래 to는 여기 작게 써야 되는 거 알죠? 소문자로. 아니 소문자가 아니고 그 아래 첨자로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 잘 기계적으로 안 돼서 H2O.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을 표현 for water를 위한 chemical formula는 H2O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that tells us, that이 가르치는 건 요걸 가르치고 있죠. H2O. 됐습니까? 그러니까 is로 얘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2O가 tells us, 우리한테 알려준대죠. 겁 만드는 되실 거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라는 것을 말해준다. That a water molecule is made up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뭔 얘기냐? 그래서 H2O가 우리한테 알려준대. 뭐? molecule 하면 분자죠, 분자. be made up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수거죠. 뭐뭐로 만들어지다. of 뒤에 재료가 오고요. 그 다음에 atom, 하이드로젠은 수소고요. atom은 원자죠. 그 다음에 oxygen 산소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2O란 기호가 우리에게 말해준다. 무엇을? 하나의 물 분자가 is made up of 만들어진다. 뭐로? 두 개의 수소 원자와 그리고 한 개의 산소 원자로 is made up of 된다라 는 것을 생략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기호를 쓴 게 맞죠? 근데 뭐에서 기호를 쓴 겁니까? 여기는 수학이 아니고 화학에서 기호 사용이죠. 뭐 대신에? 말 대신에. 됐습니까? 화학에서 A 문장을 하면 화학에 수학에서 말고 화학에서 말이나 글 X 뭐 기호 사용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걸로 대비하면 뭐라고 하지 않고 two hydrogen atoms plus one oxygen atom is 여기서 is equals water 라고 안 했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기호를 쓰고 있는 거죠. 화학에서 기호를 쓰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뭐구나 b구나 첫 문장 다음 뭐다 b다. 그러니까 you would write 넌 쓸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28 더하기 24 28 플러스 14 equals 42. 이게 지금 뭘 쓴 겁니까? 바로 기호를 쓴 거죠. 됐습니까? math equation을 쓸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chemistry is the same way 했어. 됐습니까? chemistry 하면 math처럼 그 과목명이죠. subject name이죠. 화학이죠, 화학. 그러니까 화학도 같은 식이다. 화학도 같은 식이다 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아 화학도 어떤 화학에서 뭐 물분자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할 때 당연히 뭐라고 안 하고 two hydrogen atoms plus one 이렇게 안 하고 말로 쭉 안 하고 H2O 뭐 이런 식으로 H는 H2O 이런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hemist 화학자겠죠. chemist have to write 써야만 한다. have to 썼죠. chemical equations 무엇을 화학 어떤 뭐 식을 all the time 맨날 그러니까 맨날 화학자들 맨날 화학 equations를 화학식을 써야만 되고 그리고 썼습니다. and it would take too long. 그래서 뭐 할 텐데 또 넣습니다. will 안 쓰고 would 써서 가정법 과거의 일부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릴 텐데 to write and read 뭐 하고 뭐 하는 것 가주어이시고요. 그 다음에 to write and 여기는 to read도 됩니다.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쓰고 읽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해놓고 if 해놓고 자 얘들은 이런 형태라야만 합니다. 이런 형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if 절에 과거 시제 오고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오는 거 이 형태들 주의하세요. 만약 케미스트 대신 왔습니다. 만약 화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스펠 아웃 하면 뭐 completely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완전하게 라는 뜻이에요. 아웃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화학자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스펠링을 다 써야만 한다면 말로 글로 써야 한다 그렇게 안해 지금 그렇게 안한데 그래야 된다면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는 뭐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태가 이렇고 여기에 형태가 이렇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B를 격리하면 뭐라고 쓸 거고 간단히 28 이렇게 간단히 수학식 간단히 쓸 거고 수학식 기호로 간단히 쓸 거고 것이고 화학자도 같다. 아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수학자들 봐 니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잘 알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거니까 어, 수학에서 선생님이 자 이 여식을 뭐 여러분들 공책에다 써보세요. 자 2 곱하기 8은 16인데 그것도 되고 2 곱하기 8은 이러고 있는 애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하기도 빠르고 읽기도 빠르고 쓰기도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뭐에다 비유하고 있다? 수학에서 기호 쓰면 쓰고 읽기 쉽고 그 다음에 화학도 같다. 됐습니까? B 내용 이렇게 정리되고요. So, chemists use symbols just like we do in math. 그래서 원인과 결과 아, B 다음 C네요. 바로 나왔죠. 그래서 다음에 뭐냐 화학자들이 뭘 사용한다? 기호를 사용하고 누구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이 뭐에서? 수학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됐습니까? B 다음에 C죠 됐습니까? 여기 그래서란 말을 풀면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스펠링을 다 쓰고 막 아니면 막 이러면 어떨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화학자들도 기호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여기에 R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R가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 뭐 대신 왔기 때문에 use symbols가 대신 왔으니까 동사 대신 왔죠. use symbols 대신 왔기 때문에 R 이딴 거 보면 안 된다는 거. just like we use symbols in math. 비동사 대동사 쓰시면 안되고요 일반동사 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st가 동사로 아니 명사로서는 목록인데 동사로 사용됐죠 지금 그러면 목록에 다 포함시켜 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다 써두다 라는 뜻이야 list 목록을 작성하다 뜻입니다 목록을 다 써놓다 오케이 element는 요소죠 요소 구성요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at 주의해야 되겠죠. 관계사 되시고요. 그 다음에 use의 형태 딱 보자마자 이제 감이 오,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바로 궁금증 가지셔야죠. 뭐 일단 여기까지 end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list에다가 v1이라고 쓸 거고요 list에다가 v1이고 그 다음에 uses에다가 v2라고 쓸 거예요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a chemical formula
리스트 and a chemical formula, uses 이렇게 된 겁니다. 병렬 구조에서.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가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스탠드 포. 스탠드 포는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죠. 스탠드 포는 리프리젠트하고 같습니다. 리프레젠트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스탠드 포에 여러 가지 스탠드 포는 대표하다, 나타내다,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대신하다. 리프레젠트가 그 뜻입니다. 대표하다, 대신하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대표하다, 대신하다, 나타나다. 그 다음에 뭐 이 that은 뭐 생략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지시대명사니까 제일 먼저 배운 that이에요. 여러분들 that의 다양한 뜻이에요. 저 라는 뜻이죠. 저 그러니까 생략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저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다 일리 다 spell everything out 하면 it would take too long 그러니까 시간 낭비 됐습니까? 효율도 떨어져 됐습니까? efficient 하란 말이야 inefficient 하단 말이야 spell everything out 하면 inefficient 하단 말이죠 efficient 어떤 효과적이 효율적이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inefficient 다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다? inefficient 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efficiently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들 다른 어휘로 바꾸면 and it would be too inefficient 라는 단어 관련된 단어가 관련된 이거 뭐 다른 문제로 바꾸면 일단 어휘적으로 중요한 게 efficien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fficient efficient 어떤 효율적인 이란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넣는다면 뭐 inefficient 이런 걸 넣으면 이건 비효율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nefficient 하다 뭐 하는 거 spell everything out 한다든지 read 뭐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어떤 행위다 inefficient 한 비효율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efficient하고 같은 말도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화학식이 목록을 써둔대요. 뭐를 목록으로 써둔다? 모든 요소. 여기서 화학식 화학에서 얘기하는 엘리먼트는 뭡니까? 원자죠. 원소죠 참. 원자는 알갱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 그다음에 여기에 that은 관계사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what은 안 되겠고요. 선행사 elements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원소인데 어떤 형성하는 뭐를 형성하는 각각의 분자를 됐습니까? 그래서 화학식이 목록으로 다 써놓는데 뭐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형성하는 뭐 원소의 이름을 다 써놓고 그리고 여기 이 형태 주의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식이 뭐한다? 이용한다. 사용한다. 뭐를? 작은 숫자를 어디다가 아래쪽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죠. 오른쪽 아래쪽이죠. 근데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 아래 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아래 첨자를 사용한다. 뭐의 오른쪽 밑에다가 원소의 기호의 말이죠. 이게 원 H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죠. 여기에 이걸 쓰는 거. 여기다가 2를 쓰는 걸 여기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기호가 작은 숫자 요런 걸 사용하는데 어디다가 아래쪽 오른쪽 밑에다가 뭐의 오른쪽 밑에다가 H라는 원소 기호 옆에다가 그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 대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프레젠트 같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단어로는 show의 의미입니다.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개수죠. 뭐의 개수? 원자의 개수죠. 원자의 개수. 뭐의 원자 개수? 그 원소의 그 원소 수소라는 원소가 실제로 몇 알갱이가 있는지를 stand for 보여주기 위해서 represent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 밑에다가 숫자를 쓴다.
재료 이름은 뭔데? 수소인데 그 실제 알갱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빼박 BC였고요. 그러면 A는 어디에 들어가냐?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됐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끝에 가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지금 요 여기다 막 선생님이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설명했어? 말로 설명했어. 말로. 아, 오른쪽 밑에다가 엘레먼트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 to stand for 하기 위해서 어떤 H라는 녀석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예를 들어 뭐를 나타내는 물을 나타내는 chemical formula는 H2O인데 예를 들어가 키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중요하다 했죠. 예를 들어 뭐의 예를 들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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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의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죠. BC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를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 더하기 14가 42다 였나요? 네. 42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런 것도 전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실제로 현재로 하지 않는 걸 가정해보는 그래서 뭐 will이 아니고 would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살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if you had to write 자 여기서는 요거 뭐야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안 쓸 텐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bably 죠. 이거는 확실히 안 쓸 텐데가 아니고 아마도 안 쓸 텐데란 얘기죠. 확실히 안 쓸 텐데가 아니고 아마도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n't have PP 자 이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계속 나오니까 자, 제가 뭐 모든 문법을 지금 다 달아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기 때문에 좀 약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 조동사 have pp라는 게 있어요. 조동사 have pp 여기도 하다 보면 조동사 have pp가 몇 개 나오고요. 그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도 쭉 읽어보면 좀 복잡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말은 우리말에 안 쓰지만 영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하기 라면서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I shouldn't have done I should have done it. 나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했었어. 그러면서 이때 뭐라 그랬냐?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나는 뭐 한다? 나는 후회한다 이 말이었잖아. I regret, regret that I 그 다음에 did i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 shouldn't have done it 이란 뜻이 내가 뭐 이런 말 굳이 안 하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하고 점 두 개 더 찍어야 되겠네. 나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뭐다? 그런데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현재 후회하고 있다. 뭐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데 조동사 have pp가 뭐냐면요 조동사가 들어가면 뭐 이거랑 비교할게요. 이거 있죠. I will go there. 그렇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내가 거기 갈 수도 있어. 내가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 그때 거기 갈 수도 있어. 과거에 이건 지금 이제 현재나 미래에 거기 갈 수도 있겠다. 뭐 내일 거기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이따 거기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거기 갈 수도 있었었는데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요. I 그다음에 뭐 일단 may have gone there 이렇게 얘기하고요. 좀더 원래는 이런 식으로 I might have gone may의 과거에 might니까 I might have gone there. 내가 거기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못 갔어. 아, 그갈수 있었는데 갈 뻔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조동사를 써가지고 미래나 현재가 아닌 뭐를 어떤 내용을 담고 싶다? 과거의 내용을 담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전체적으로 뭐다? 조동사 have PP다. 이게 큰 줄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뭐 줄이 나오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든 지금 뭐 여러분 문법을 뭐 하나하나 다할순 없으니까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둘중 고르라는데 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과거에 쓰진 않았었을 텐데 이 말이죠. 네가 아마도 과거에 쓰진 않았을 텐데가 되니까 안 되고요. 지금 안쓸 텐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 네가 수학식을 쓴다면 지금 안쓸 텐데를 골라야지 과거에 쓰진 않았었을 텐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 그냥 would have pp가 아니고요. 조동사 have pp가 아니고 그냥 지금 안쓸 텐데 이렇게는 안쓸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뭐냐? 뭘 물어봤냐?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 is라면 앞에 나온 거 대신하는 is라면 둘다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가주어 대시란 건본적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온다 했냐면 진주어가 나온다 했죠. 진주어. 여기 있네, 진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그럼 가주어 할수 있는 건 얘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괜찮겠다 할 때는 that sounds good도 되고 it sounds good도 되죠. 왜냐하면 왜 it도 되고 that도 되냐? 앞에서 상대방이 뭐 얘기하는 걸 대신하는 말이니까 네가 했던 그 말은 괜찮게 들린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 진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진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가주어 할수 있는 놈을 골라야 되겠고요. 그럼 that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뭐 걸릴 텐데 하고 있죠. 지금 걸릴 텐데. 그래서 would 해도 되고요. 뭐 make 해도 돼. may 그다음에 동사 원형 보겠죠. 아 얘는 참안 됩니다. 얘는 과거형이 아니라서 might는 참 might는 내는 안 됩니다. 이 가정법 과거의 일부라 했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같은 거 골라야 되고 얘는 의미가 안 맞고요. 그래서 it would take죠. 걸린다라는 표현. have plus pp 쓰지 마시고요. 현재 걸릴 텐데, 과거에 걸렸었을 텐데 아니고요. 지금 걸릴 텐데. 너무 오래 뭐 하는 거 쓰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시죠 가주어 한번더 나옵니다. 됐습니까? would be 힘들 거라는 얘기 나와야 되겠죠. 쉬울 텐데 단순할 텐데 하면 안 되겠고요. it would be hard 힘들 텐데 뭐 하는 것이 to read 어찌 빠르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식을 이렇게 말로 안할 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신 기호를 쓸 거란 얘기 B 나옵니다. You'd write 그런 다음에 뭐랑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뭘 넣는다면 뭐 여러분들 접속 부사 알아두라 했잖아요. 여기 뭘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다? Likewise 쓸수 있습니다. Likewise 비슷하게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참 앞에 나왔던 거 넣을 수도 있겠네. 앞에 비슷한 거 뭐가 나왔습니까? Similarly 넣을 수 있겠죠. Similarly 비슷하게.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 만나봤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뭐할때 쓴다? 비교할 때 쓰는데 상반된 걸 얘기할 때 쓴다. 비슷한 걸 얘기할 때 쓴다. 비슷한 걸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이런 말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likewise, similarly. 됐습니까? likewise도 이제 곧 만나게 될 거고요. 비슷하게. However 이런 건못 오겠죠 당연히. Moreover 이런 것도 못 오고요. 비슷하게 chemistry is the same way. chemistry 이제 과학자들이 써야만 된다. 뭐를 chemical equations를 화학식을 맨날 and 자 텐데 또 나옵니다. 안 하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될 텐데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고 있다? 가정법 과거가 시작됩니다. 가짜 주어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했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would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to read and write, to write and to read. 여기 to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병렬 구조에서 to 부정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저 쓰는 것과 읽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점점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법 과거. 만약에 그들이 자 안 하는 짓을 얘기하고 있자 했죠. 안 하는 짓을 얘기하니까 무슨 형태? 과거형 쓴다 했죠. 가정법 과거에 맞게 동사들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If they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모든 스펠링을 다 써야만 된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말로 다 쓰는 대신 이렇게 할 거고 수학, 화학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오래 걸릴 텐데 했죠. 다 써야 된다면 말로 뭐 근데 뭐 수소 원자 두 개 더하기 뭐 이렇게 하면 어울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소가 온다 했죠.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 뭐 한다? 오케이. 화학자들이 숫자를 쓰겠습니까? 기호를 쓰겠습니까? 예, 수학자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고 기호죠. Just like we use 대신 왔다 했죠. 이런 거 맞는 데죠. Just like we use symbols in 어느 과목에서? In math에서, 수학에서 우리가 use symbols 하는 것처럼 use symbols 대신 온 두니까 이런 거 안 된다 했습니다. use라는 일반 동사 대신 와야 되니까 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두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조금 날려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하고 있냐? 이제 화학식이 모든 원자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있고 뭐 하는 원자는 원자인데 어떤 원자란다. 원소는 원소인데 어떤 원소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ND가 뭐하고 똑같은 형태 써야 된다? 얘랑 V1이고 V2라 했죠. 그래서 원자 기호들 화학식이 목록으로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용한다 했죠. 동사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used 올 수밖에 없는 거 뭐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 chemical formula list all the elements that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안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 위치가 있었으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고요. 뒤에 동사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ements 복수죠. 복수니까 단수 형태 동사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form이나 make나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Okay. Then make each 뒤에 each나 every 뒤에는 반드시 뭐 무슨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태? 단수형만 와야 된다 했습니다. 분자의 단수형이 와야지 복수형으로 만든다.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의 이름을 다 목록으로 써뒀고 그리고 또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아래첨자니까 작은 숫자죠. small number 어디다가? 아래쪽이죠. to the bottom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죠. element symbol 됐습니까? 어떤 원소의 기호 오른쪽 밑에다가 작은 숫자를 uses 사용한다. 그 다음에 나타내기 위해서죠. 나타내기 위해서 개수를 그래서 원자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가 아니죠.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그 실제 알갱이의 개수니까 stand for represent 그 다음에 show도 가능한다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개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of that 뭐의 실제 개수도 개수인데 뭐의 개수 그 요소의 원소의 실제 개수 아톰수의 개수 실제 알갱이 몇 개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H2O라는 뭐를 들고 있어? 얘를 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 두 칸이라도 쉽죠. for example 이고요. 학교에서 분명히 for examp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배웠죠. for instance도 됩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얘를 예시할 때 쓰는 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화학식이지 화학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math equation이었고요. chemical formula죠. 뭐를 나타내간 H2O가 뭐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For water죠. 물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을 표기 위한 chemical formula는 2는 원래 작은 숫자여야 된다 했습니다. H2O. 자 이번에는 둘 다 되죠.
왜냐하면 얘는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니까 H2O를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꼭 가주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인칭 대명사니까 이거 둘 다 되겠죠. 가주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녀석은 인칭 대명사니까 that tells, it tells us.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니까 that 또는 생략 a water molecule.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분자가 구성되어진다 였죠? 구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얘기하니까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래서 is made up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삽입입니다. 뭐 문장 삽입도 사실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건 같은데요. 뭐 요령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프린트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조금 다른데 지금 요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시작은 이 문제의 시작은 it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인데 여기에 이런 식의 말로 시작해. 접속부사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 했죠. 얘가 하는 역할이 크다 그랬죠. 자, meanwhile은 뭐 잘 안 쓰긴 하는데 오케이. meanwhile은 원래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동안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근데 얘가 뭐라고 같은 뜻도 있느냐면 반면에 라는 뜻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 여기에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말은 얘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while이나 뭐 yet이나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이건데요. however죠. however. 자, 여러분들이 however 대신에 while이나 yet도 서로 반대되는 걸 연결할 때 알아준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while 같은 경우에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 이외에 그러나란 뜻이 있습니다. 예또 벌써 아직 이런 뜻 이외에 그러나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while, yet, however, meanwhile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서로 어떤 거 반대되는 걸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여기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어휘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말들이 막 보이죠. 됐습니까? Notable, meaningful. 뭐 긍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야? Notable, 어떤 주목할 만한이죠. 주목할 만한. 그 주목할 만한을 풀면 얘가 어디까지 가서 닿을 수 있냐 하면은요. 리마커버라고 왔네요. 리마커버. 근데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 노트북의 뜻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냐면 important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란 얘기는 자세히 살펴볼 만한 이란 얘기고 결국 어떤 이란 얘기입니까? 중요한 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중요한 이란 뜻으로 퍼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meaningful, 의미 있는, 의미 있으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면에 라고 해놓고 내가 막 이 부분 잘 해석 못한다 치더라도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반면에 라고 해놓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아 근데 얘 때문에 부정적이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면에 뭐 주목할 만하지 않다라 그랬고 근데 중요한 말 but이 나오고 나서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반면에 자 by가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씩 이란 뜻입니다. 뭐뭐씩 그러니까 간격이나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간격이나 차이. 그래서 뭐 하는 거 향상되는 거죠. 얼마씩? 1%씩 향상되는 거. 반면에 1%씩 향상되는 게 자, not 있습니다. isn't particularly notable. particularly는 저 무슨 뜻이었습니까? 특히란 뜻이었죠. 특히 콕 집어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콕 집어서. 그래서 1%씩 향상되는 게 특히 주목할 만하지는 않아. 됐습니까?
반면에 나왔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뭐 1%씩 나아지는 거니까 뭐 조금씩이라 하면 되겠죠. 조금씩 향상은 어떻지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됐습니까? 눈에 안 띄어. 주목할 만하지 않아. 오, 제발 괄목 성장했네가 아니고. 오, 제가 좀 잘하고 있는. 눈에 안 띄어. 1%씩 자라는 게 눈에 안 띈다고 하고 있어. 근데 but it's improving by 1% 대시 왔습니다. 1%씩 나아지는 것이 can be far more meaningful. 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bu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훨씬이라는 뜻의 far이죠.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improving by 1%라는 거, 이 말에 1%씩 향상되는 것에서 긍정적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야? 긍정적 입장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진 않지만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 1%씩 나아지는 게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나 1%씩 나아지는 게 훨씬 더, 훨씬이란 말을 넣었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in the long run,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eanwhile 있는 문장 간단하게 적으면 조금씩 향상이 어떤 반면 눈에 notable 하지 않은 반면 눈에 띄진 않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훨씬이란 말까지 넣으면서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했어요. 조금씩 향상되는 것은 is not particularly notable. 주목할 만하지 않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에 반면에 라는 말을 넣었으면 이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겠다?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 장기적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선 단기적이란 말이 나왔겠죠.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다. 그럼 앞에 뭐 단기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반면에가 올 거 아니에요. 반면에 서로 반대되는 걸 연결해 놓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it이면 얘는 인칭대명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수로 못 바꿨을 겁니다. 진짜 주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주목해야 될 거 먼저 보면요. 뭐 이거 defining 중요한 단어네요. defining이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만나봤던 단어 중에서 바꿨을 수 있는 걸 물어보신다면 critical 됐습니까? 그리고 좀 쉽게 풀면 important입니다. important 그러니까 뭐 뜻은 결정적인 이란 뜻인데요. 결정적인 뭐 defining moment 그러면 해석하면 결정적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important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ing 형태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define이 정의를 내리다 뜻을 정해주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주는 의미를 정해주는 순간이니까 ing형이 와야지 ed형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verestimate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underestimate, 서로 반대말이겠죠. 그리고 estimate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estimate 하면 뭐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측정하다, 평가하다입니다. estimate. E-S-T-I-M-A-T.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럼 overestimate는 과대평가고요.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는 거고요.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는 거고요. overestimate. underestimate는 얕잡아 보는 거죠. 과소평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휘적으로 먼저 쭉 살펴볼 만한데요. 여기 보면 importance 나오고 있죠. 그럼 바로 뒤에 importance하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value가 있죠. value. importance 중요성이고 value 가치니까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 a daily basis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표현을 바꾸면 everyday입니다. everyday. on a daily basis, every day, 매일매일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죽으로 시작했습니다. 엄청 쉽다고 했죠. It is so easy. 엄청 쉬워. 너무 쉬워. 뭐 하는 거 진짜 좋아.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겼냐? to를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왜 to를 넣어도 되냐면 여기에 to overestimate, to underestimate가 전부 다 and라는 병렬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진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너무 쉽다. 과대평가하는 것과 과소평가하기가 너무 쉽다. 과대평가, 무엇을 과대평가하는 거? 중요성을 과대평가합니다. 뭐의 중요성? 한 결정적 순간.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 순간을 과대평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과소평가하기도 쉽답니다. 뭐를 과소평가하는 거? 가치죠. 뭐의 가치? 작은 향상을 매일매일 만드는 것. 매일매일 조금씩. 자, 그러면 여기에 과대평가 나왔죠? 과대평가 뒤에 뭡니까? 어떤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 과대평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 과대평가 뒤에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 했으면 이 글을 쓴 사람은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겠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겠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은 안 중요해. 왜냐하면 과대평가하기 쉽다 그랬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정적 순간, 뭐 예를 들어서 결정적 순간,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순간 이런 거,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이제 one defining moment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 순간의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기가 쉽고, 됐습니까? 이 사람이 과대평가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글 뒤에 얘기할 게 벌써 냄새가 나는 게 이건 안 중요해. 어떤 순간의 중요성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과소평가라는 얘기 나왔죠. 과소평가 뒤에 뭐가 있냐?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의 가치 value importance가 과소평가돼 있대. 그럼 뻔해. 이게 어떻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과소평가하기가 쉽대. 그럼 이거 중요한데 니들 왜 이렇게 얕잡아 보냐, 됐습니까? 그리고 글의 종류는 주장글이죠. 주장글. 그래서 중간에 however 나와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뒤집을 만 합니까? 거의 이 뒤엔 뒤집히지 않고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됐습니까? 매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정적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나오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라는 얘기를 하겠다. 그게 주제겠죠. 매일매일 나아지는 게 좋아지는 주겠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첫 문장 다시 돌아가 봐. 이제 1분 나왔어. 근처에 왔으니까. 그러나 한편 뭐 조금씩 나아지는 게 크게 눈에 띄지, particularly notable 하진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해 장기적으로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아직은 뭐 넣을 만한 거 해놓고. 그 다음에 to, 자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어떻다?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다. too often, 부정적이죠. 너무 자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이 사람이 필자가 권장하는 거야 권장하지 않는 거야, 여기 너무 자주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이거 X다 이 말이죠. 안 좋은 짓이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내용은 뭐다? 필자가 권장하지 않는 거랍니다. 뭘 보고 냄새 맡았어? Too often 이란 말을 시작하고 있어. 너무 자주 우린 이런 짓을 하잖아. To가 어떤 단어다? 부정적 단어라 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convince, 뭐하다?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만나본 건 persuade죠. persuade. 됐습니까? 납득시키다. 됐습니까? 설득하다. persuade. convince. 자, 그 다음에 사용된 것은 구조는 persuade, convince, A, B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목적어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거 보이죠? 여기 재개념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뭐한다? 납득시킨다. 됐습니까? A에게 B를 납득시키다라는 구조입니다. 사형식 구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뭐 tell 이 정도 했어. A에게 B라고 말하다 했는데 그 tell 대신에 이제 납득시킨다, 설득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assive 같은 경우에는 big의 의미고요. 됐습니까? require는 need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걸 얘기했고요. 너무 자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한데 뭐라고 엄청난 성공은 big success, massive success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뭐를 필요로 한다? 엄청난 행동을.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엄청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노력해야 돼. 매시브 액션을 취해야 돼. 라고 설득한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슬쩍 보면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는 건 특히 눈에 안 띄지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일 넣을 리가 없습니다. 완전 탈락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equire 같은 경우에는 acquire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acquire는 뭐와 같은 뜻이냐? get입니다. get.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뭐 acquire, acquire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게 acquire가 있는 게 맞는지 require가 있는지 맞는지 안 돼요. 됐습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오위.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교 오위. 자, 그러고 나서 얘기 나오고 weather 나왔습니다. weather. weather는 보통은 명사절로 쓰이는데 지금은 뭡니까? 부사절로 쓰였어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이든지 다. 여기 or not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weather or not. 그다음에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걸 대신하는 경우에 that도 되죠.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니까 that도 되고요. 그럼 뭘 가리키고 있느냐? massive success 대신 왔습니다. 아, massive success 맞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공이 뭐이든지 살 빼는 거든지 또는 짱 먹는 거든지 챔피언 먹는 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표를 뭐 하는 것이든지 간에 성취하는 것, achieving 하는 것이든지 간에 여기 동사는 뭐 병렬 구조니까 ing 쭉 이어지는 건 아시겠죠. 병렬 구조에서 뭐 그 성공이 massive success 대신 왔습니다. 엄청난 성공이 살 빼는 거든 짝 먹는 거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상관없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엄청난 목표가 뭐 살 빼는 거든 뭐 짝 먹는 거든 뭐 어떤 다른 목표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든지 그러니까 losing weight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챔피언 먹는 거 하고 이건 뭐 사소한 어떤 success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massive success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 그 목표가 크던 작던 간에 이 말입니다.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놓은 거? 그 success가 큰 success든 아니면 엄청난 success 하여튼 뭔 뭐 어떤 성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with pressure 나왔죠. 우리가 뭐 한다? 뭐 스트레스 이 말이죠.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압박 준다. 어디다가? 우리 자신한테.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자신한테 압박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omething earthquaking. earthquaking 뭐. earth shaking 참.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massive입니다. massive. big, important. 엄청난 뭐 huge 이런 것들 뭐 일단 크기가 큰 뭐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뭐 이게 땅을 막 흔드는 이런 거니까 earth가 shaking 되는 이 말입니다. 뭐 형태 주의하세요. 흔드는 ing형이지 ed형으로 만든다는 거 땅을 흔드는 뭐 대단한 엄청난 향상 뭐하는 관계사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압박을 준대.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향상은 향상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와, 금방 그거 참 엄청난 일 했지.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두고두고 아, 참 걔 그 사람 그거 해낸 사람이지. 라고 뭐 할 만한 계속해서 talk about 할 만한 엄청난 earth shaking한 땅을 엄청난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한다? 압박을 가한다.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계속해서 제기대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us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간다. 자, 단기적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노력할 리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this time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에 뭐가 생겼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겼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차이가 놀랍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차이가 놀랍다. 자, 그러면 the difference this tiny 어? tiny improvement? tiny가 뭐야? very small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갑자기 big의 반대말 나왔죠. massive의 반대말 나왔죠. earth shaking의 반대말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차이래, 차이. 어떤 차이?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 뭐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뭐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over time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 can make,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가 이 surprise 어떻다? 놀랍다 이러고 있네요. 놀랍다. 어?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 맞네. 여기다 넣어야 돼. 앞에 막 엄청난 뭐 얼스 쉐이킹 뭐 빅 휴즈 매시브 나오다가 갑자기 타이니 반대말 나왔어.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 그러니까 지금 반대말이 나왔어요. 반대말, 매시브의 반대말이.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this tiny improvement가 can make 할 수 있는 overtime. 아, overtime이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이거? overtime이 여기 앞에 나왔던 in the long run하고 같네요. 그렇죠? in the long run을 또 쓰는 대신에 overtime으로 바꾸고 여기 들어가기도 적합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자, 여기서 뭔 얘기냐면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에 누가 일할 지점이 있다는 얘기냐면 누가 수학이 works out. workout은 원래 뭐 헬스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겁니다. 헬스 같은 거 하는 거 원래는 workout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할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뭐 할 부분이 있다? 수학이 자기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뭔 소리지? 여기에 수학이 지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 뭔 소리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여기에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아 이거 뭔 소리야, 갑자기 이 문장 뭔 소리야 해서 막 짜증나고 있는데 고맙게도 땡땡이 있습니다. 땡땡이 있으면 뭐 부연 설명, 추가 설명이라 그랬죠. 여기에 수학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랬고 땡땡했어. If you can get 1% better each day for one year, you will end up 37 times better by the time you're done. 뭐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end up 나오죠. end up 가지고 뒤에 동사 넣고 싶으면 어떤 형태? end up doing 이라 했습니다. end up doing. 여기는 end up doing이 안 썼지만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동사를 넣고 싶으면 end up doing도 씁니다. end up 뭐 end up 뭐 보통 뒤에는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end up 뭐 end up dying 뭐 결국 죽었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수학이 지역할, 오, 수학이란 말,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여기에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란 얘기, 땡땡 있고, 여기에. 부가 설명하고 땡땡 있고 나서, 뭐, 수학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뭐, 1% 어쩌고 저쩌고, 37 times, 뭐, 37 times를 설마, 37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않겠죠. 37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면 자, get better가 나오고 있습니다. get better의 뜻은 더 나아지다 했죠. 근데 여기다가 1% 넣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씩 better 해줄 수 있다면 뭐마다 매일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1%씩 좋아진다면 you will end up 결국 몇 배 나아질 거다? 37배 좋아지게 될 거다. By the time you're done, 네가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뜻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37배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자, conversely 나왔습니다. conversely
같은 말은 on the contrary라든지 contrastly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onversely가 나오면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건데 뜻이 반대로 라는 뜻이니까 정반대되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됐습니까? 자 그럼 앞에 conversely 앞에 나왔으니까 conversely는 뭐니까 뭐 작게 나아지는 거죠. 작게 나아지는 거 작게 나아지는 거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마무리하게 될 때쯤이면 뭐 1%씩 했으면 나중에 37% 그러면 conversely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 반대되는 거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f you get 1% better의 반대말 나오네요. 아까 전에는 earthquaking 이런 게 massive, huge, big 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러다가 tiny가 나왔죠. 그렇죠? 서로 반대되고 있으니까 얘가 conversely 같은 말이죠. 반면에 자, conversely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conversely, meanwhile 비슷한 말들이야. 하, 진짜 얘 진짜 너무 힘들다. 반면에 반대로입니다. If you, 그래놓고 반대말 나오잖아요. 앞에 better 나오더니 worse 나오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씩 안 좋아진다, 1%씩 안 좋아진다면 매일매일 똑같이 1년 동안은 똑같이 나오고 있죠. 뭐 똑같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cline 나왔어요. decline. decline 뭐 하다? 하락하다, 하강하다라는 뜻이죠. 상승하다는 incline이었죠. incline. decline 내리막 곡선. 여러분들이 하락하게 될 거다. 뭐 nearly는 아까도 얘기했지 almost죠. near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죠. 거의 어디까지? 0까지. nearly down to zero. 거의 0, 0이 되는 수준까지 뭐 될 것이다. decline 하락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conversely 앞에는 1% 좋아지는 거 얘기하고 결국 37배 좋아질 거란 얘기하고 conversely 뒤에 안 좋아지는 거 나왔고 결국 몇 배까지 됐는데 0배가 돼버린다. 뭐 100 곱하기 0 해버린 거하고 같은 게 돼버린다. 그 전에 100을 갖고 있었는데 매일 해서 내가 뭐 안 좋아지면 결국 끝에는 빵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에 중요한 그러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관계대명사 The thing that starts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형태 주어가 뭐 취급되고 있다? 단수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add의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add up to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add up to 쌓여서 뭐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add up to add가 뭐 추가하다 더하다인데요. add up to 어? 앞에 비슷한 거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뭐하고 왔습니까? end up 하고 왔죠. end up something much more add up to end up 뭐 end를 end up 놓고 싶으면 as랑 맞춰서 ends up 해줘야 되겠죠. 결국 어떻게 되다 as는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so as a or b 했으니까 a로서 또는 b로서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tiny 하고 비슷한 말들이 보이고 있죠. tiny tiny 하고 비슷한 말 minor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major 였죠? 됐습니까? 중요한 다수의 minor 사소한 작은 얘들 둘이 같은 말 됐습니까? 그래서 뭐 또는 뭐로 시작한 것 작은 승리. 그러니까 이거 위는 앞에 나온 단어로선 improvement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향상으로서 또는 작은 실패. 얘는 뭡니까?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get worse 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 failure 실패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거로 시작한 거나 아니면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로 시작한 것이 결국 뭐가 된다?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 쌓여서 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끝에는 그러니까 뭐 시작 전체적인 글의 호흡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냐? 과대평가할 수 있어.
어떤 순간에 결정적이라고 해서 수능 같은 수능 쳐야 될 걸 너무 과대평가할 수도 있어. One defining moment의 value, importance를 overestimate 할 수 있어. 과장할 수 있어. 너무너무 아,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 몰빵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할 수도 있고. And underestimate. 그리고 뭐 하기도 쉽다. 여기 벗은 안 됩니다. 여기는. 됐습니까?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도 흔히들 하는 짓이다. 이 때문에 end로 연결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 defining moment의 importance의 value에 대해서 overestimate 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어떤 작은 매일매일 on a daily basis, everyday basis, small improvement, small winning 하는 것의 importance를, value를 underestimate 하기도 쉬워. 이것도 쉽고 이것도 쉽고니까 end입니다. but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자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We convince ourselves that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 엄청 성공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 어? 지금 이 정도로 해갖고 안 돼. 그러면서 whether 그 성공이라 했죠. 그 성공이 뭐 사소한 살 빼는 거 아니면 짝 먹는 거 아니면 어떤 목표를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압박을 줘.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earth-shaking improvement. 그러니까 지축을 흔들 막 쥐 흔들 듯한 막 땅을 막 쥐 흔들 듯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하게 될 향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아, 너 이 정도 해도 되겠어. 엄청 노력해야 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meanwhile 들어가서 하지만 근데 있잖아요. 1%씩 좋아지는 건요.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요. But 그러나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의미가 클 수가 있어요. 딴 얘기 하고 나서 야, 이 this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란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소한 향상 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여기 this tiny improvement가 가리키는 게 딱 improving by 1%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is가 나왔다는 얘기는 this는 뭘 가리키는 거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딱 너무 좋고요. 이러한 사소한 향상 몇 퍼센트씩 향상되는 거? 1%씩 향상되는 거. 됐습니까? this tiny improvement가 요렇게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요렇게 표현했던 거죠. 1%씩 좋아지는 거. 이러한 사소한 현상 1%씩 좋아지는 거, 이러한 사소한 현상이 오버타임이 뭐하고 같다라고 했습니까? 앞에는 in the long run으로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쓰기 싫으니까 오버타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고 했죠. 놀랍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조금 어렵게 하려고 뭐 이게 좀 어려울라 그러다가 땡땡이 있어서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부가 설명 여기에서 누가 역할을 한다? 수학이 역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놓고 자 매일매일 1%씩 좋아진다 쳐봐. 그럼 결국 1년 뒤에는 37배 좋아져서 이게 수학을 가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1%씩 나빠져 1년 뒤에 매일매일 1%씩 나빠졌으면 거의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여기 이제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된 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앞에서 스몰 윈에 대해서 overestimate 한다 했어. underestimate 한다 했어. 스몰 윈에 대해서 스몰 윈을 과대평가한다 했어. 과소평가한다 했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건 스몰 윈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합니까? 언더에스티메이트 한다 했습니까? 언더에스티메이트 한다 했는데 하지 말란 얘기다 했죠. 그러니까 언더에스티메이트 뒤에 뭐가 나오면 그거는 사람들이 흔히 걔를 과소평가하지만 글 쓴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 페일리어. 마이너 페일리어도 이것도 마이너가 들어왔어. 마이너 페일리어를 사람들이 overestimate 한다 했어. underestimate 한다 했어. 이게 사소한 실패야. 사소한 실패.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 이것도 underestimate 한다 그랬어. 과소평가 한다 그랬어. 그럼 과소평가하지 minor failure를 뭐 하지 마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러다 개망한다. 됐습니까? 이건 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 썼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거나 조금씩 나빠지는 거 얘기했고 끝에 그래서 뭔가 as up to
뭐로 쌓이게 된다? 훨씬 더 큰 걸로 something 뭐지 뭐가 되게 된다. 쌓여서 이렇게 된다. 뭔가 결국 이걸 어울리는 뭐 우리말 속담을 골라라 그러면 결국 뭡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과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쭉 전체적으로 뭔 얘기 했었냐 하면요, 첫 문장에서는 야 너무 여기 보면 결정적 순간이란 말이 나오죠. 결정적 순간을 뭐 하기 쉽다? 과소평가하기 쉽다? 과대평가하기 쉽다? 과대평가하기 쉽다죠. 그래서 가주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했고요.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그러니까 진주어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 형태입니다. to do의 형태, 다른 형태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과대평가. 무엇을 더 the importance죠? 뭐 importance 쓰기 싫으면 value 써도 되고요. important는 쓰지 마세요. 명사 형태고요. 그래서 한 결정적 순간이었죠. one defining moment. and 여기에 to 넣어도 된다 했습니다. 아, 그거 물어봤으니까. 이게 과소평가하기 쉽다인데 여기에 이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to underestimate 두 가지 형태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여기에 왜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원래 이건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건데 병렬 구조에서는 to 부정사 오는 경우에 생략하기도 하더라. 같은 말이죠. importanc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죠. improvement 조금씩 향상되는 거. 그 다음에 everyday 하고 같은 말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뭐 매일의 뭐 기초로 뭐 이런 뜻인데요. 매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주 우리가 뭐 빅 석세스 하려 그러면 빅 액션 필요하다라고 너무 자주 한다고 부정적으로 너무 자주 우리는 뭐 큰 성공하려면 크게 막 액션을 취해야 돼 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투죠. 다른 것들은 안 된다 했습니다. 너무 자주 we convince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와야 되겠죠. ourselves 그 다음에 대시고요. 생략할 수 있는 것 만드는 대시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라는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 그 다음에 얻다가 아니고 요구한다죠. requires 그 다음에 뭐 big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massive로 운을 맞춰주겠죠. massive action. massive success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요구해야 된다? massive action. 엄청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살 빼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뭐 짝 먹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목표를 뭐 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니까 여기에 일단 이든지 말든지라는 왜 넣어오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되죠 이번엔. 왜냐하면 뭐 대신 왔기 때문에 매시브 석세스 대신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success가 뭐 하는 것이든 여기 이제 병렬 구조에 ing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achieve를 쓸 때도 성취하더라도 achieve를 쓸 때도 ing 형태로 써야 된다 했죠. losing weight이든지 아니지 뭐 작은 것이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 우리가 뭘 우리 자신에게 둔다 했습니까? pressure를 준다 했죠. 압박을 준다. on 계속해서 우리가 압박 주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니까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뭐 엄청난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make 거고요.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some massive earth-shaking big 계속해서 같은 말이죠. 엄청난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향상은 improvement는 improvement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될 talk about 하게 될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나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라고 생략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도 되겠죠. 얘는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반면에 이제 나오죠. 반면에 뭐 1%씩 좋아지는 거 나오죠. 그래서 반면이니까 meanwhile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되겠죠.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가 그대로 해석하면 반대 손에 라는 뜻이니까 이거 conversely 말이죠. conversely, meanwhile, conversely, however 이런 것들. 게다가는 덧붙이고 싶을 때 thus는 therefore나 so 하고 같으니까 앞에 원인 뒤에 결과 그래서 라는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반면에 서로 반대되는 거. 자, 앞에서 막 이런 단어 나왔죠. Massive, Earth Shaking, Big.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Tiny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그러나 향상되는 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요 형태나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상되는 거 1%씩은 isn't 특히 눈에 띄는 remarkable 정말 많이 나올 단어야. remarkable 눈에 띄는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 자 여기에 눈에 띄진 않지만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래서 가지고 진주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여기 뭐냐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1%씩 좋아지는 것이니까 가주어 아니니까 둘 다 되겠죠. It can be 훨씬 얘는 안 되죠. Much more meaningful 의미 없는 이란 반대말 고르지 마시고요. 훨씬 더 의미 있는 meaningful much more far more meaningful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입니까? 장기적으로입니까? 장기적이니까 in the long r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is tiny improvement가 key라 했습니다. 이 사소한 향상이 몇 퍼센트씩 1%씩 향상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그 over time하고 같은 말이 앞에서 in the long run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in the long run 장기간 동안 이러한 사소한 향상이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주어가 이거죠. 그러니까 단수 동사 쓰시고요. 차이가 is 놀라게 한다 라는 뜻의 ing형 it is surprising 그거 놀랍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짜증나게 하는 문장 here is how the math works out 여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수학이 할 역할이 여기에 있다 해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안심해 여기 읽어보면 될 거야 됐습니까? 수학이란 말 나오니까 숫자 막 나오죠 If you can get 1%씩 매일매일 1년 동안 뭐 한다면이야? 좋아진다면이죠? 그래서 더 나아진다면이 뜻의 better죠 여기는 better each day for 1 year 그러면 결국 여기에 결국 뭐뭐 하게 된다라는 뜻의 you will end up이죠 you will end up 37배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1% 좋아져서 그 다음에 네가 다 하게 될 그때쯤 by the time 주어 동사죠 by the time you are done 네가 다 하게 되는 네가 모든 일을 끝마치게 될 때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1%씩 안 좋아지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온 거 conversely고요 그 다음에 yes이고요 however죠 됐습니까? yes 그러나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therefore는 그래서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 했고 thus하고 앞에 나왔던 thus하고 같습니다 아니고요 어쨌든 likewise는 뭐하고 같다고요? similarly하고 같다 했죠 likewise 뭐뭐처럼 이란 뜻이죠 뭐뭐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비슷한 걸 계속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걸 했습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죠 반대로 앞에 좋아지는 거 얘기했고 뒤에 나빠지는 거 얘기하니까 반대로 그러나 이런 것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If you get 반대로 좋아지는 거 앞에 있으니까 안 좋아지는 거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1 year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죠 decline 하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의 몇 퍼센트 뭐가 될 때까지 거의 0이 될 때까지 라는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거의 down to zero 됐습니까 얘가 near 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거의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나 뭔가 사소하게 좋아지는 거랑 사소하게 나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사소하게 좋게 시작하는 것과 사소하게 나쁘게 시작하는 것이 결국 뭔가 훨씬 더 커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at이죠 됐습니까? 다른 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 thing 대시니까 단수니까 단수랑 어울리는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the thing that starts as a small win이겠죠 작은 성취 improvement랑 비슷한 뜻을 쓸 수 있고요 or a 그 다음에 여기도 사소한 실패죠 그러니까 대단한 중요한이 아니고 minor failure죠
성공 아니었고요. 이게 win의 뜻이고요. 이게 뭐 win이 또 success하고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뭐 취급하고 있다?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로 사용됐는데 the thing that이라고 했죠. the thing that starts라 했으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단수 동사 쓰시고요. as up to something. 자, 훨씬 여기에 훨씬 더 큰 뭔가가 된다죠. 됐습니까? 훨씬 더 큰 뭔가인데 여기 훨씬이라는 뜻으로 얘는 못 쓰고 아까 나왔던 far나 even이나 much 같은 걸 고르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자 문장 삽입이고요. 이것도 이제 저 잘 나오다 보니까 어느 문장을 삽입이냐면 요 문장입니다. 시작은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장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삽입할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라 했어요. 됐습니까? Okay, before trip, research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ork, and eat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행하기 전에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여행 전에, 됐습니까? 여행 전에 명령문이네요. Research 연구하래요. How the native inhabitants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같은 말은 dweller 같은 말도 있고요. Dweller. 복수형이니까 dweller 어디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eople의 의미인데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보면 people이란 뜻이에요. people. native는 그 지역의란 뜻이죠. local 뭐 비슷한 의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행이란 말이 나오고 native란 말이 나오고 있어.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자들이 그 뭐를 조사하라 그랬는데 뭘 조사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지를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어떤 그 동네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드레스하고 워크하고 잇하는 걸 보고 그 동네에 뭐라 그래요? 문화죠 문화. 그렇죠? 어떤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어떤 식으로 뭐 저기 갔더니 한복 입고 있네, 저기 갔더니 뭐 기모노 입고 있네, 의식 뭐 저기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일하네, 뭐 저기 갔더니 이런 걸 먹네, 음식 문화, 뭐 의복 문화 또는 뭐 일하는 문화 이런 거죠. 문화. 그러니까 어디 가기 전에 그 동네 문화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어디 가기 전 갈 곳의 뭐 조사? 문화. 어떻게 입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지 문화를 뭐 해라? 조사해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디 가기 전에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 앞에는 뭐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간다? 어디 갈 겁니까? 아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런 거 꼭 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겠죠. 어디 간다는 얘기 나온 다음에 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죠.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하라 그랬잖아. 이런 걸 하라 그랬잖아. 글 쓰는 사람이 뭘 하라 그랬어. 그럼 왜 하라 그럽니까? 그럼 이 뒤에는 이렇게 했을 때의 좋은 점이 나오겠죠. 조사의 이익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문화를 조사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미리 이 문장의 앞뒤를 예측합니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은 글들을 통해서. 어디 가기 전에 문화 조사해.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은 The continued survival of a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나왔네. adopt 아닙니다. adapt to our environment. 뭐 environment 뭐 이런 거 나왔어요. survival 이런 것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race가 달리기 시합이란 뜻만 있는 거 아니라 했죠. 특히 human race 이렇게 쓰이면 딱이에요. 인간종이란 뜻입니다. 인간종 인류라고 하면 되겠네. 인류 같은 말은 humankind human being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humankind, human being, human race. 그 다음에 뭐 ability to do 하면 뭐 할 능력이죠. 뭐뭐 할 능력. 그 다음에 adapt 보면 뭐 선생님 많이 얘기했죠. 이 자리에 재활 뭐 쓰지 마라, 입양하다 채택하다 쓰지 마라. 맞습니까? adapt 뭐하다 적응하다도 적응하다.
adopt 입양하다. 뭐 adopt adopt 입양하다 뒤에 사람 adopt 뒤에 뭐 아기 같은 거 오면 입양하는 거고요. 여기에 법 같은 게 오면 어떤 법을 뭐하다 채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아기를 이렇게 하든 법을 이렇게 하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adopt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adapt 적응하다고요. 뭐 adapt 뒤에 to our environment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서바이벌 생존 생존 그래서 continued의 뜻은 지속된 끊김없는 continue 되어진 그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끊김없는 생존이 인간이 그동안 멸종되지 않고 continued survival 할 수 있었던 것이 can be explained 조동사 수동태 뭐 되어질 수 있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자, 첫 글은 뭐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존이 뭐에 의해서? By our ability. 능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대요. 뭐 할 능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환경 적응력. 그러면 첫 문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되냐? 첫 문장 늘 중요하다 했죠. 첫 문장은 이렇게 항상 이런 부분들 있죠. 30번대 문제 뭐 20번대부터 시작됩니다. 20번대 문제부터 첫 문장의 뜻은 간결하게 써두는 게 좋다 했어요. 인류의 생존은 뭐에 의해서 가능했다? ability to adapt our ability to adapt to 환경 적응 으로 가능했다. 인류의 생존은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can be explained 뭐 설명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능했던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까? continue the survival of the humankind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적응 능력이다. 뭐 ability의 형용사형은 able입니다. 가능한.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자 while 나오면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건 동안이죠. 동안 됐습니까?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반면에 라는 뜻도 있다 했어. 반면에 됐습니까? 동안도 되고 반면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이제 맨날 이렇게 뭐 어디 밑줄 치는 단어가 있어. 맨날 뭐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들. 자 근데 지금 이제 1번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 어제 여행 가는 얘기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첫 문장 여행간 얘기는 없고 인류의 생존은 뭐에 의해서 가능했다? 적응력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적응 뭐. 근데 첫 문장이 뭐 얘기냐면요 어디 가기 전에 거기에 문화를 조사하라 그랬어. 어디 가기 전에 문화를 조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첫 문장은 인류의 생존이 적응력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우리가 어디 간다는 얘기는 뭐가 변화하게 돼? 내가 여기 있다가 이탈리아에 갔어.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죠. 그쵸? 맞습니까? 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어차피 여행 갔으니까 재밌게 지내다 그러면 거기에 잘 뭐 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랑 어떤 연관성은 있어 보이죠. 첫 문장이.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 못 찾을 수 있어. 막 그 뭐 여행 가기 전에 뭐 거기 문화를 그 동네 사람들 네이티브 인헤비턴트가 어떤 식으로 드레스하는지 하고 여행 뭐 인류의 생존 뭐 갑자기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일본에는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행 가기 전에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we have learned new skills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됐습니까? 그래서 뭐 may 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may have pp 됐습니까? 자 may lose 하면 현재 또는 미래에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may have pp 했으니까 자, may lose는 현재나 미래에 잃어버릴 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조금 이따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may have pp니까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형태 안 됩니다. 여기에 위는 human race죠. 우리 인류가 이 말이죠. 우리 인류가 뭐에 쓸 수도 있는 반면에가 있네요. 여기 반면에입니다. 이거 why는 동안이 아니고. 왜냐하면 뒤에 쭉 읽어보면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Y를 추측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먼저 뜻을 가르쳐 주지 말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무엇을? 우리들의 고대 조상들의 생존 기술이죠. 됐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있던 ancient 고대의 ancestors 전번에 봤습니다. 조상들. 우리 고대 조상들의 생존 기술들 몇 가지는 언제 뭐 했을 수도 있겠다.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단데 얘 때문에 뭘 바꿔야 되는 거고요.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we have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may have lost고 여기는 we have learned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learn은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lost는 저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lose하고 learn하고 반대되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while의 뜻은 뭐가 어울린다? 반면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던 반면에 we have learned. 우리는 자 이번에 선택된 시제는 뭡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는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됐습니까? 그리고 day는 new skills를 잡아왔어요. 새로운 기술들이 뭐해짐에 따라 필요해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왔대. 새로운 기술은 기술인데 뭐 생략된 거는 뭐 서바이벌 스킬스겠죠. 그래서 뉴 서바이벌 스킬스겠죠. 모함에 따라 새로운 생존 기술들이 모해짐에 따라 필수적이 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도 모해왔다? 익혀왔다. 자, 이 얘기가 이 문장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여행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우리가 과거에 모여버렸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모해짐에 따라 have become necessary 필수적이 되어짐에 따라 됐습니까? 모해왔다? 새로운 기술들을 모해왔다? 익혀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거를 읽어 하면 선생님은 정글의 법칙이란 TF로미그룹이 떠올라요. 그래서 걔들 뭐 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정글 갔을 때 불 피우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뭐 불 피우는 기술이 지금 생존에 필요합니까? 아니죠. 간단하게 지금은 소문만 돌릴 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불 피우는 기술이 뭐를 위해 필수적이었는데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불 피우는 능력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반면에 다른 능력들 뭐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 서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고 뭐 어떤 저 사람이 뭘 시켰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더 요구되고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 놓을 일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행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조상들의 기술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있는 반면에 와에 써서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왜 나타날까요? 뭐의 변화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 될 필요가 생겼겠죠. 그쵸? 뭐 갑자기 강이 없어졌어. 어떤 지진이 일어났고 그럼 그전에는 뭐 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됐는데 낚시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 강이 없는데 낚시하는 기술 갖고 뭐 할 거야? 사냥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뉴 스킬즈를 learn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 앞에 계속해서 그 문장을 한 문장 할 때마다 근데 여행 가기 전에 문화를 익히라는 얘기 왜 나올까? 어쨌든 넣을 자리 아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oday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oday. 됐습니까? today,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자, between 나왔습니다. 그럼 between A and B를 얼른 찾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동사의 형태 시험 문제 낼 말 하죠. 주어가 the gap이니까. 차이가 grows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주어가 the gap이니까 요게 형태 주의하시고요. 차이가 커지는 얘기하고 있어. between A and B가 뭐와 뭐 사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뭐 ever wider 했으니까 또 grow 뒤에 형용사 와서 wider는 wide 넓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더 넓은이 더 넓은. 그러니까 지금껏 이라 뜻입니다. 지금까지보다 최대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인지 봅시다. 오케이.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과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과거죠. 그쵸? 과거죠. 여기는 현재죠.
그래서 여기 더 스킬즈와 더 스킬즈는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시제 스킬과 과거에 갖고 있었던 기술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지금까지보다 더 넓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뭔 얘기하고 있냐? 과거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여기에 스킬즈는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계속 넣을 수 있어. 생존 기술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존 기술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기술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s는 뭐뭐함에 따라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함에 따라, 뭐뭐처럼, 뭐뭐 할 때 중에서 뭐뭐 함에 따라. 그 다음에 요거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rely on, 같은 말 뭐였다? depend on, turn to, draw on 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turn to, depend on, rely on, draw on. 됐습니까? 뭐 함에 따라? 예, heavily의 뜻은 심하게죠. 더 심하게 뭐 함에 따라? 의존함에 따라. 누구한테? 현대적인 기술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현대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함에 따라, 더 심하게 의존함에 따라 과거에 갖고 있었던 기술과 현재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 사이에 갭이, 틈이, 차이가, 여기 앞에 나왔던 단어는 difference죠. difference. difference가 grows bigger, wider. 됐습니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문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에 따라서, 그니까 뭐, 지금 이제 뭐, 모든 뭐,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스마트폰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들에 우리가 더 심하게, heavily 하게, rely on 함에 따라, 의존함에 따라, 과거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현재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기술 사이에는 뭔가 큰 차이가 생기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다? 기술, 발전에 의한 과거 생존 기술과 현재 생존 기술의 차이가 커짐. 과거 생존 기술과 현재 생존 기술의 차이가 커짐. 됐습니까? 차이, 뭐, 커짐. 화살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원인 돼서 현대 기술 때문에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 사이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사이에 뭔가 차이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해서 조선시대 때 생존 기술하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 아니 뭐 신라시대 봅시다. 그렇죠. 신라시대 때 생존 기술하고 조선시대 때 생존 기술은 큰 차이가 없었을 거야. 뭐 똑같이 뭐 농사 잘 짓고, 그렇죠, 뭐 물고기 잘 잡고 먹을 거 잘 구하고 이러면 살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고기 잘 잡는다, 뭐, 농사 잘 짓는다, 먹을 거 잘 찾는다 이런다고 해서 생존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고 나서 therefore 나왔습니다. 선생님 계속 보여준 것 중에서 뭐 thus 같은 거 있었어요. so 같은 거. 그러니까 therefore 나오면 원인과 결과, 앞에 원인입니다. 뒤에가 결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사이에 3번에도 넣을 리가 없어요. trip 같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도. 됐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 문화 조사해 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갈 리는 없어요. 지금 바로 앞 문장이 뭐냐, 뭐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 현대 기술의 의존성 때문에 현재 필요한 기술과 과거에 필요했었던 기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therefore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치면 이런 차이가 커진 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when we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어? 나왔네요. head off, 뭐 하다, head가 동사로 쓰이면 향하다죠. 머리를 돌리는 거니까. 그다음 wilderness는 뭐야? wilderness네요. 참, wilderness. 야생이죠, 야생. 어, 향한다? 야생으로? 됐습니까? 4번일 것 같은 냄새가 확 났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여긴 트립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야생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생을 향해서 갈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wilderness를 향해서 head off. head가 face가 얼굴이라는 뜻 이외에 직면하다는 뜻이 있듯이 head가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생을 향할 때, 자, 가주어 거고요. 그래서 that은 안 될 겁니다. 진짜 주어 이제 나오죠. 중요하다. 됐습니까? necessary 같은 단어죠.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위에 necessary 나옵니다. It is necessary to fully prepare. 어찌 뭐 하는 것? 완전히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을 완전히 중요한다?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환경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 환경을 완벽히 준비하는 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응이라고 그랬죠. 이게 적응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있던 표현으로 뭐로 바꿨었냐? To adapt to environment하고 같죠, 이게. 뭐 하는 거, 뭐 환경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환경에 뭐 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통하고요. 그래서 답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요. 4번이 것 같아요. 아직 아닐 수도 있는데.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죠,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하냐면요.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화의 차이점을 조사했을 때 좋은 점이 그 뒤에 나와야 된다 했고, 그러면 요 뒤에, 만약에 4번이 답이라면 여기에 좋은 점, 차이점을 조사했을 때 좋은 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how they. 자, 결정적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they. 됐습니까?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and allow you to select the best gear and learn the correct skil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봅시다. 뭐 중요하게 볼 거는 뭐 갑자기 will help you가 왜 튀어나왔지 모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help 나오면 뒤에 동사의 형태가 뭐 to understand가 맞냐 뭐가 맞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how에 대해서도 이제 how가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계부사입니다. 방법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가 아니고 방법. 뭐 물론 어떻게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거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두 번째 배운 관계부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The way they have adapted. 그리고 이게 the way 해놓고 얘가 관계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the way will help you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뭐 해줄 거다? 도와줄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도록? 환경을 이해하도록. 됐습니까? 그리고 allow가 왜 꼬라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to allow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help you to understand.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에는 미안합니다. 요게 생략됐네요. 됐습니까?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will allow you 이렇게 됐습니다. 생략해서 요거 뭐 너무 기니까 it will help가 생략, it will allow가 생략됐어요. It will.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네요. To allow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도움을 주고 그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Allow가 뭐 허락하다, 할 수 있게 해주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할 수 있게 해준대. 자꾸 도와준대. 도와준대. 도와주는 건 나한테 뭐 어? 좋은 일이지. 아까 예상했던 거 나오네. 어? 이 사람이 뭘 시켰는데 그걸 했을 때 어떤 점? 좋은 점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빼박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해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ilderness를 향해서 야생을 향해서 여기서 wilderness로 그러니까 head off into the wilderness를 그 다음 문장에서 뭐로 받은 거야? trip으로 받은 거죠. trip 야생으로 떠나는 거 가는 거 trip 됐습니까? 이게 다음 문장에 여기 들어간 문장에 trip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야생으로 떠나서 여행 갈 때라고 하면 되겠죠. 중요하다. 완전히 준비하는 거. 완전히 적응하는 거. 준비하는 걸. 준비하는 걸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다음 여기 들어간 문장에서 뭐 해라 라고 한 거야. 리서치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사해라 이거죠. 조사해라. 그러니까 준비하려 그러면 준비 중에 뭐가 있다? 걔들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지를 뭐 해보는 거? 조사하는 게 조사하는 게 뭡니까? 조사하는 게 곧 준비죠, 준비.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이 준비하라고 해놓고 조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에 데이가 왜 결정적이냐? 데이가 뭐 대신 왔냐면 여기에 요거 대신 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네이티브 이네비턴트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네이티브 이네비턴트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걸 데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뭐 해온 거 그들의 뭐 삶의 방식이네요. 삶의 방식. 여기에 뭐 their way of life인데 이게 environment처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 뭐 해왔던 적응해왔던 방법이 너한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했던 방법이래. 삶의 방식에 적응했던 거 환경에 적응한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살게 되었고 왜 이런 걸 먹고 마시고 하게 되었는지 일을 뭐 하는 거? 그런 방법 그 사람들의 방법이 네이티브들이 사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거래. 뭐 환경 환경을 그 지역 그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고 또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그 삶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뭐 해왔는지 적응해왔던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게 해준다? 셀렉트 할수 있도록 해준대. 고를 수 있도록 해준대. 뭘 고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장비라고 하면 되겠죠. Gear 장비 Equipment하고 같은 말입니다. Equipment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Equipment EQUIPMENT 뭐이 자리에 equipment를 쓸 수는 없습니다. 복수로 써야 될 테니까. 아, 아니 단수로 써도 되겠구나. 뭐 device 이런 말하고도 연결되고요. 근데 뭐 device는 조금 어색하고 equipment gear. 그다음에 너는 왜 이꾸라지냐? 이번에는 뭐에 가서 걸리냐? to select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run 해도 되고 to run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게 해주고 뭐할수 있게 해준다. 가장 좋은 장비를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Allow A to do 누가 뭐뭐 하게 해준다. Correct skills 뭐를 배울 수 있도록 적합한 기술들을. 그러니까 correct 적합한 적당한 앞에 correct size and weight 나왔죠. 같은 말이 뭐였다고요? Right라든지 또는 proper가 비슷한 어휘라 했습니다. 적합한 적당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크루셜 나오네요. 크루셜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네세서리하고 같다라고 기억하세요. 네세서리, 크루셜, 필수적인. 크루셜, 필수적인.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다. 그럼 이거는 뭐 대신 왔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크게 봤을 때 앞문장 전체인데요. 앞문장 전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됐습니까?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는 게뭐 환경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 여러분들이 뭐 베스트 기어와 그다음에 또 커렉트 스킬즈를 런하는 거할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거를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적합한 기술을 배운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길게 돼 있는데 정리하면 뭡니까? 환경에 적응한 거죠. 환경에 적응하고 미리 조사해서 준비한 거. 됐습니까? 미리 조사해서 준비한 것이 필수적이다. 미리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는 게 필수적이다. 왜 필수적이냐 합니다. 대부분의 서바이벌 시츄에이션 하면은 뭐 그대로 해석하면 생존 상황인데 생존 상황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이거 이제 다른 형태로 하면 뭐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둬야죠. Emergency죠, emergency. 됐습니까? 위급 상황을 얘기한 건 위급 상황.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기 상황들이 arise 뭐 한다? 이건 arise는 happen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happen 발생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존 상황과 emergency 응급적인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필수적인데 왜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As a result of 하면 뭐뭐의 결과로서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뭐의 결과로서? A series of events. 어떤 사건의 연속의 결과래요. 어떤 사건의 연속. 관계되면서 떴습니다.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못외워질 수도 있다. 요거 서수형 문제 예상해 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거.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일단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가 보인다? 조동사 have pp가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 그리고 그 안에 또 수동태까지 섞여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조동사 have pp는, 그러니까 I may go there 하면 현재나 미래 거기 갈 수도 있겠던데, 여기에 보면 뭐 I can go there 하면 지금이나 미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I could have gone there 하면 뭔 뜻이라고요? 난 거기에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I should have done it 하자. 그러면 I shouldn't have done it은 하지 말아야 됐는데 했다라고 했죠. I should have done it은 뭡니까? 내가 해야 했는데 안 했다라 그랬죠. 그러면 could have been avoided. 자, 일단 하나씩 avoid. 뭐 하다? 피하다입니다. 피하다. 피하다. 회피하다. 피하다. 근데 요렇게 생겼던 얘기는 수동태니까 못외워지다, 회피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피되다. Be avoide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되다. 회피되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건들이 회피합니까? 회피되어집니까? 사건들이 피해요? 사건들이 피합니까? 우리가 사건을 피합니까? 우리가 사건을 피하는 거고 사건들은 회피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Be plus PP의 수동태가 들어있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could have pp. 그러면 못 외워질 수도 있었던, 피해질 수 있었던 사건의 연속입니다. 회피될 수 있었던,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어도 됐었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발생된, 피해질 수 있었던 사건의 연속의 결과로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해 라고 필수적이라고 한 거, 전체 문장 해석은. 그리고 이것은 뭐 대신 왔냐면 미리 단디 준비하는 거, 경상도 사투리라면 단디 준비하는 건 필수적이야. 그래서 앞문장 전체라고 했으니까 단디 준비하고 베스트 기어 챙기고 런 더 뭐 코렉트 스킬 하는 게 필수적이야. 왜냐하면 어떤 아주 위급 안 좋은 상황, 뭐 대부분의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로서, 결과로서, 뭐로서 못 외워질 수도 있었는데 뭐 하지 못했던, 회피될 수 있었는데 회피되지 못했던 사건의 연속의 결과로 뭐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주어. 그렇죠? 그러면 응급식 상황이 발생 안 할 거란 얘기입니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 뭐에 의해서 피해질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던 이란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보고 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랬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그러한 사건들이 피해졌어야 했는데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뭐에,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긴데 뭐에 의해서 회피될 수도 있었으나 회피하지 못했던 사건의 연속의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건 필수적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중요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관계사절이라고 했고요. 뭐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생략은 안 됩니다. 주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조동사 have pp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건의 연속이 피합니까? 피해짐 당합니까? 회피합니까? 사건이 회피를 합니까? 회피되어집니까? 수동태라 했어. 수동태 있는 거 오케이. could have pp 써야 되는 거 오케이.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거 살짝 바꿔놓으면 뭐 비콘 이것은 필수적이다 해놓고 지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피할 수 있었던 걸 못 피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놨는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Because most survival situations doesn't arise. 그러면
뭐의 결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럼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던 뭐 할 수 있었던 피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피했기 피한 결과로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doesn't arise 했어. 여기 doesn't로만 바꿔놨어. doesn't arise 발생 안 한다. 뭐의 결과로서 피할 수 있었는데 피했던 사건의 연속이라 했지. 그러면 as a result of a series of events that could be avoided로 바뀝니다. 여기에 could have been avoided를 뭐로 바뀌었다고? could be avoided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아니고 뭐로 바꾼 겁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한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었던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의 연속이라고 그랬어. 그럼 피할 수 있었고 피했단 말이야 못 피했단 말이야? 이건 피했단 말이 되는 거야.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기반한 거야. 이거 피할 수 있 여기에 could have been avoided는 피할 수 피해질 수 있었는데 못 피했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피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로 바꾸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의 결과로서 피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뭐 했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안 생긴다가 되니까 여기에 doesn't로 바꿨을 뿐인데 여기는 뭐로 바꿔버린다? could be avoided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아따. 설명이 너무 긴데. 아이씨. 설명 중. 얘는 나중에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 요런 형태 됐습니까? 지속된 할 때 지속된 요거 대신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ceaseless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뭐 continue가 계속하던데 계속된 생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뭐 human race 이런 단어는 이제 race가 달리기 시합 말고 종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뭐 species, 뭐 mankind, man being, human being 뭐 이런 것도 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설명을 합니까? 인간의 생존이 계속된 생존 설명합니까? 설명되어집니까? 당연히 설명되어지니까 조동사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dopt 제발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적응입니다. 적응.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응이란 말인데 여기에 이제 적응이란 말이 adapt to로 나오는데 이거 대신 뭐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두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라 했습니다. 이거 반면에 우리가 과거의 기술들은 뭐 했는 반면에 may have pp 나왔다 했어. 언제 깜빡했을 수도 있는 반면 과거에 깜빡했을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완료 쓴다 했어.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왔다? 배워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생긴 꼬라지 여기 생긴 꼬라지 과거에 조상들의 어떤 서바이벌 스킬즈를 뭐 have lost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배우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을 가리키고 있다 했어. 새로운 기술들이 뭐해짐에 따라 necessary, critical 필수적이 되어감에 따라 그런 기술 꼭 익혀야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어떤 뭐 그 기술의 차이가 생기는 거 옛날 조상들의 기술과 현재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차이가 생기는 게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the skills we, 여기는 이제 once 나왔으니까 한때고요. 과거 나왔죠. 과거의 한때 우리가 보유했던 기술 between 나오면 between A and B죠. skills야 근데 스킬즈인데 과거 시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기술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요 꼬라지 주어가 더 갭이니까 어울리게 단수 그러니까 grows ever wider 그래서 지금까지 최대로 넓어지고 있다 뭐 ever가 뭐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로 뭐 이런 의미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함에 따라 또 나왔어. 함에 따라 그것들이 필요해짐에 따라
우리가 더 많이 심하게, 더 심하게라든지 심하게 새로운 신기술에 적응함에 따라 옛날 기술과 현재 기술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어찌 얘가 동사를 심하게 의존하다 하니까 어찌 시 형태 와야 되고 heavy 같은 건 안 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hard로 똑같은 표현할 수 있는데 hardly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more hard는 안 쓰니까 요거 뭐 more heavily 하고 같은 말은 harder 하고 같습니다. 더 심하게 라는 뜻으로. 어쨌든 ly 붙은 형태는 쓰지 마세요.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 심하게 라는 뜻으로 more heavily나 harder. 자 therefore 나왔다 했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뭐가 원인 돼서 우리가 신기술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여기 이제 떠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떠나게 됐을 때 wilderness를 향해서 떠나셨을 때 가주어니까 딴 거 안 된다 했습니다. that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인칭 대명사면 that도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어 가주어니까 중요하다, important, critical, necessary, vital, 비슷한 말, significant, 아시죠? significant, 중요한, 완전히, 여기 ly 온 거, 어찌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하는 거, 그래서 환경, 완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before a trip, 환경에 완전히 준비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게 뭐 해라, 그 뭐를? 네이티브 인헤비턴츠가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입고 일하고 먹는지 문화를 조사하시오 했어. 뭔가 당부했어. 뭐 하기 전에 뭐 하세요? 야, 뭐 하기 전에 뭐 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그럼 그 뒤에 아, 손 안 씻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나 손 씻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어쨌든 손 씻으라 했으니까 손 씻었을 때 좋은 거 얘기할 테니까 조사했을 때 좋은 거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결정적 단어 데이가 나왔습니다. 데이. 됐습니까? 네이티브 인헤비턴츠.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고요. The way로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The way they have adapted to 뭐 이게 뭐 to their way of life인데 이게 environment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adapted to 적응했던 방법이 자 이런 도움 준다 도움 준다 도움 준다 좋은 일 생길 거야 좋은 점이야 장점이야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allow 왜 꼬라지야 it will allow라 했어 이거 엄청 긴 게 it으로 처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it will help you it will allow you 그 다음에 help니까 준사역 동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 to understand도 되고 그냥 준사역 동사니까 그냥 understand도 됩니다. 하지만 allow는 allow가 나오면 거의 아주 희박한 경우에 A에게 사용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allow A to do입니다. A에게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다.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select the best gear and 여기 to 된다 했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기 때문에 allow you to select and allow you to learn 네가 뭐 할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correct skills, proper skills, right skills 적합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최고의 장비 선택해 새로운 기술을 적합한 기술을 미리 배워 뭐 하려고 적응하려고 가서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앞에 문장 전체 이렇게 뭐 확 줄이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어떻다? 필수적이다. 됐습니까? 왜요? 대부분의 응급 상황, 대부분의 생존 상황들 이머전시라 했어. 이머전시. 그래서 이머전시가 발생된다. 일어난다는데. 됐습니까? 이게 happen 이 말입니다. happen. 됐습니까? happen 대신에 이제 occur. occur나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 happen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이 발생한다. 뭐로서 결과로서 어떤 사건의 연소 모델 수도 언제 모델 수 있었는데 모델지 못했던 과거에 회피될 수 있었는데 회피되지 못했던 이라 했어. 됐습니까? 발생했잖아. 안 좋은 일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 피했겠어? 못 피했겠어? 못 피했겠죠. 근데 피할 수 있었지만 못 피했던 이라는 뜻으로 하기 위해서 조동사 have pp를 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 마침 요약이네. 됐습니까? 요약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뭐 물론 이게 여러분들 요약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으로 나오면 진짜 고맙겠죠. 점수 그대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엄청 어려웠는데요. 자, 요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막 선택지가 다 있고 문장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얘를 먼저 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단어를 어떻게 놓겠다? 문제 자체의 형태나 난이도는 쉬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단어를 어떻게 놓겠다?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결국 어휘력 싸움이에요. 어휘력 싸움.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presence가 나오는데 presence는 있음, 뭐 존재함이란 뜻입니다. 존재함. 자, presence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리 예방접종 많이 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present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뜻이 present의 뜻이 어떤 출석한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출석한 자리에 있는 선물이란 뜻도 있고 이게 뭐 현재란 뜻도 있다 해서 present time 하면 선물 시간이 아니고 현재 시간도 된다 했어. 출석한 뭐 선물 그 다음에 현재의 이런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고요. 출석한이란 형용사고요. 얘의 명사형입니다. 출석함. 출석함이 뭐예요? 있음이야. 자리에 있음. 존재함. 존재함.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동사자리 비워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의 존재가 뭐 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왜 꼬라지냐? involved in 하면 참여된 이란 뜻입니다. 참여된, 관여하고 있는 이 형태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involving이냐 involved냐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 어디에 대화네요. 대화 conversation. 그래서 휴대폰의 존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쩌고 저쩐단데요. 이거 문제 쉽게 해놨네. weakens, weakens, 약화시키다죠. 약하게 하다. 뭐 형용사형은 약한이란 weak의 명사형입니다. 그다음에 renew 하면은 갱신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갱신한다 그러죠. 갱신한다. renew. 그다음에 maintain 하면 관리하다. 관리해 준다. 관리하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는 게 대화 involved in conversation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커넥션 연결을 약화시킨다 이거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했어. 자, 요거 일단 be being pp 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be being pp. 자, 어쨌든 be being pp 속에도 또 뭐가 있냐면 be plus pp죠. 수동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되어진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다 해도 be plus pp면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인데 이거 진행형입니다.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인데 when 붙였으니까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일 때 심지어 뭐뭐 전화기가 심지어 전화기가 뭐 되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전화기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PP형이니까 여기 전부 다 PP잖아. 뭐뭐 되어지고 있을 때에도 전화기의 존재가 대화에 involved in conversation 하고 있는 people들 사이에 연결을 뭐 한다. 뭐 새롭게 하느냐 관리해 주느냐 약하게 하는. 자, answered 뭐 되어진 대답 응답받는이죠. 응답받는. ignored 뭐 되는 무시되는. 얘가 답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화기가 뭐 되고 있을 때에도 무시받고 있을 때에도 여기 무시란 얘기는 뭐를 무시하는 거야? 그 자리에 있음 이 말입니다. 아니, 전화기 무시하지 마라 할 때 그 무시가 아니고요. 나 무시하지 마라의 무시가 아니고요. 여기에 일단 뜻은 ignore 이 동사 원형으로 알려드려야죠. ignore의 뜻은 무시하다인데요.
그럼 지금 수동태니까 무시받는 중이고요. 다 붙이니까 전화기가 뭐 받고 있는 중일 때 무시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뭐를 무시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음을 무시받고, 아, 있는데 없는 척 할 때도 이 말이야. 전화기가 거기에 있는데 없는 척 할 때도 전화기가 있는데, 아, 저기 없다 칩시다 해도 대화를 약화시킨다. 됐습니까? 한번 봅시다. 진짜 맞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일단 밑에 거 먼저 보고 가장 답이 될 만한 거, 일단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우는 상식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presence 이런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 말고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해석만 되면 이런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럼 읽으면서 확신을 갖는 거죠. 자, 뭐 스터디 얘기는 합니다. 연구죠. 어떤 연구에서 연구 얘기하고 있어. researchers asked. 저 ask가 뭐 물어보다도 되는데 구조를 자꾸 보라는데 ask A to do죠.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했다는 뜻이죠. pairs of strangers.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strangers가 아니고 pairs를 썼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뭘 지어줬단 얘기야. 짝을 지어도 처음 만났는데 짝 지어줬단 말이야. 처음 만난 사람 짝을 지어놓고 걔들한테 뭐하라고 요청했냐면 앉으라고 했대요. 앉으세요. 아, 뭐 처음 보셨죠? 두 분이 짝이십니다. 됐습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연구원들이 요청했대요. 방에. 그리고 뭐 여기에 투챗이죠. 왜 투챗입니까? 요거 대신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라 했고 이거 하라 한 겁니다. 앉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나누라고 요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연구를 어떻게 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짝 지어놓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세요 했대요. 그러면 연구라는 게 뭡니까? 또 뭔가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뭔가 조금 한 가지만 다르게 해서 그걸 비교하는 게 연구죠. 과학적 연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이 했는데 뭘 다르게 했는지 우리가 뭐 연구 이런 얘기 나왔어. 연구. 그럼 연구 나왔으면 이 실험 방법, 연구 방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되고요. 연구라는 건 물음지기 뭔가를 조사하는데 비교죠. 다른 건 다 똑같이 했는데 뭐만 다르게 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에 관한 글을 읽을 때는 그게 기본이야. 됐습니까? 자, in half란 말이 나오고 있어. 절반이죠. 그래서 여기 방이 하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rooms 나온 거. 그러니까 그런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방 해놨어. 10개의 방 중에 절반에서는, 10개 중에 5개에서는 a cell was placed. 수동태죠. 또 place가 노트인데 놓여 있었던 거죠.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어디에? on a nearby table. 뭐 nearby니까 뭐 around 이런 뜻입니다.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탁자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는 얘기는 presence죠. 이건 presence. 그러니까 있음이죠. 있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in the other half 나왔어. 나머지 절반에서는 no phone was present. 이걸 또 전화기는 선물이 아니었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전화기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에는 탁자 위에 전화기를 올려놨고 다섯 개는 탁자 놔두고 그 위에 전화기 놔뒀고 나머지 절반에는 전화기가 없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뭘 비교했는지 알겠죠? 조건은 똑같이 한 건 뭐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짝지어놓고 앉아서 대화하세요 했어. 근데 절반은 전화기를 구석에 갖다 놨고 나머지 절반은 전화기가 없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fter the conversation had ended, 대화가 끝난 뒤에 the researcher, 또 ask 보면 일단 봤는데 이번에는 물어본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 what은 뭐냐? 물어봤잖아. 그쵸? 물어봤고 what they thought of each other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의문사죠. 자, 연구원들이 물어봤습니다. ask A to do가 아니고 이번에 A입니다. A에게 B를 물어봤다고 저고요. 연구원들이 물어봤다. 누구한테? participants에게. 참가자들에게. 오케이. 그들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 서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분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으로 얘는 못 바꿨어요. 됐습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 What did you think about him?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직접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한참 하고 다루고 있는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해서 의문사고 간접의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의견 물어봤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re's what they learned. 여기에 learned의 뜻이 뭐냐? 여기에 참 they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they는 이제 researcher 쓰시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달아 what 나왔는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들이 배웠던 것.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입니다. The thing that.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the thing that 안 돼요. 근데 얘는 the thing that이에요. The thing that they learn. 그들이 배웠던 게 여기 있습니다. 리서처들이 배웠던 게 알게 되었던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when 해놓고 present 나왔죠. 그럼 저 뒤에는 뭐 있었을 때 했으니까 저 뒤에는 없었을 때 나오겠죠. 여기 또 이거는 대시입니다. 이상한 글자가 아니고 a cell phone free room입니다. 대시 대시 a cell phone 대시 free zone free room cell phone free room. 자, 먼저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전화기가 있었던 거. 있었던 방에서는 있었을 때 the participant reported. 저 reported라고 했는데요. said 이 말이죠. said.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했다 이겁니다. said는 좀 어색하고 뭐 stated 이런 것도 들어가네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뭐 보고했다는 얘기는 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 than those. 야, 이거 that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Those who had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 비교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that 나왔고 worse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있었을 때 있는 방에서는 참가자들이 알렸다. 여기에 건 만드는 데 생략했고요. 뭐의 뭐 그들의 관계의 질이 관계의 좋은 정도가 어땠다? 좋지 않았다. 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뭐보다? 그 사람들보다. 어떻던 셀폰 프리 룸 하면 전화기 없는 방. 뭐 했었던? 전화기가 없는 방에서 대화를 나왔던 사람들의 관계보다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우리 예상대로 됐잖아요. 됐습니까? 전화기가 있었던 방에서는 있는 방에서는 참가자들이 worse 했대. 퀄리티가. 됐습니까? 관계의 질이 좋지 않았다. 뭐보다는 여기에 도즈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뭐 대신 왔냐면요 파티시펀츠 대신 왔습니다. 더 파티시펀츠가 복수니까 꼭 도즈로 받아야 됩니다. 더 파티시펀츠 who had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 그러니까 여기에 프레젠트에 반대되는 표현이 a cell phone free room이죠. 전화기 없는 방. 전화기 없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relationship보다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야 strengthen 된 겁니까 아니면 weaken 약해진 거죠. 됐습니까?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이게 맞아 보입니다. 뭐 새롭게 했습니까 관계를? 전화기가 있는 게 대화에 참관 involved in conversation 했던 people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 뭐 새롭게 하거나 관리해줬습니까? 약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 얘기하고 있냐면 was worse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the pairs 짝들이죠. Who talked in the room with cell phones. 계속해서 present죠. present 그러니까 전화기가 있는 거죠. thought their partner가 뭐했다? showed less empathy. empathy 하면 공감입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저기 뜻이 나왔으니까 한번 나와줬으면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했던 전화기가 있는 방에서 대화를 했던 쌍들은 생각했다. 그들의 파트너가 뭐 했다고 공감을 덜 보여줬다. 뭔가 공감하는 게 공감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됐습니까? 전화기가 있으니까 뭐 떨어져? 공감도가 엠파시가 레스해졌어. 전화기 있으니까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명령문 나오고 있습니다. Think of all the times you've sat down to have lunch.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 어디서 눈치채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동사가 과거가 나왔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과거가 나오다가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는 명령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앞에는 뭐 한 거야? 과거에 했던 실험 결과를 과거 시제로 계속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문 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는 거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거 다른 형태 뭐 thinking이나 이따구로 써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여기서부터 단어가 여기에 굳이 뭘 넣으라면 굳이 뭘 넣을 수 있죠.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냐? Therefore 넣을 수 있습니다. Therefore, thus, so 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는 거? 결론 내는 겁니다. 아, 이거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접속부사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거 뭘 넣을 수 있냐면 consequently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consequently. consequently 무슨 뜻이다? 결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consequently. 그 외에도 뭐 이거 외에도 뭐 그 as a result 같은 거, therefore, thus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자, 명령하고 있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think of all the times는 times인데 you've sat down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lunch with a friend. And the set은 왜 이 꼬라지냐? you've가 생각됐습니다. You've set your phone on the tab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때 지나간 여기 뒤에 과거 시제 쭉 나오고 과거나 현재 완료 나와 있으니까 과거나 뭐 과거에 했던 모든 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니까 누가 뭐 했던 네가 앉았던 뭐 하기 위해서 친구랑 점심 먹기 위해서 to have lunch with a friend 하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점심 먹기 위해서 앉았던 모든 때 그리고 또 네가 뭐 했던 때 네 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 두었던 set 했던 가만 두었던 네가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놨던 모든 때를 한번 생각해봐. 됐습니까? 자, 또 나왔습니다. 이 녀석. 됐습니까? 자, 이거 뭐야? 언제 시간을 떠올려보라 했어? 과거의 시간을 떠올려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네가 느꼈을 수도 있는 것도 계속해서 뭐라 해야 돼? 과거로 표현해. 네가 과거에 느꼈을 수도 있겠다 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might have pp가 나왔습니다. 네가 기분 좋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About yourself. 누구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 말입니다. Because 붙었죠?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했는데 but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네 자신에 대해서 felt good 했을 수도 있겠대. 나 잘했어. 나 잘했다. 왜? 네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phone is a phone. 전화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카톡 확인하기 위해서. 카톡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전화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 정도면 잘한 놈이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but 됐습니까?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뭐냐? 여기서부터 뭐가 답이 되게 만드냐면 얘가 답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왔어. But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됐습니까? 그러나 너의 확인 못한 메시지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중이다? 해를 주고 있대요. 여기 ing 형태도 잘 알아두세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관계에 해를 주겠죠. 그래서 ing 형태 봐야 되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친구죠. 친구. 같이 점심 먹으려고 앉은 친구. 뭐 ing 형태 꾸며줍니다. 사람이 앉겠습니까? 당합니까? ing형. 여러분들 건너편에 across from은 건너편입니다. 여러분들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가 뭐하고 있다?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뭐하세요? 한번 생각해. 여기 한 문장이네. 아니 한 문장 아니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네요. 이게 한 문장이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확인 체크 안엔 체크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계에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 뭐 이런 행동. 전화기 안 들었고 그 다음에 확인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를 애써 전화기를 뭐 한 거야? 전화기가 거기에 있음을 뭐 한 거야? ignore 한 거죠. 그쵸? ignore 했지만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서 카톡 하고 있으면 둘 다 막 신경 쓰고 있겠죠. 어, 난 너랑 같이 밥 먹는데 신경 쓸 거니까 저기 아무리 카톡 웅웅웅 뭐 진동 울려도 나는 너랑 밥만 먹을래 해도 계속해서 얘들 둘이서 뭐 전화기 주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야 그냥 차라리 너 지금 확인해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간의 커넥션이 대화에 있는 사람들의 커넥션이 어떻게 된다? 심지어 전화기가 뭐 받고 있어도 무시받고 있을 때도란 말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답이 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만들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문제 필요하면 말씀드리면 내가 뭐야 뽑아주려고 하면 한 100만 장 뽑아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그거 다 준다고 여러분들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내가 뭐 이 파트는 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세 군데에서 아 여러분들 두 군데 너 세 군데에서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 중에서 뭐는 꼭 좀 잡아 일단 교과서는 다 잡아야 되겠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무조건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내고요. 됐습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여기에서 이런 문법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를 교과서에 중학교하고 다른 거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그거 배웠으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모의고사랑 섞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문제를 출제해 보입니다. 뭐 크리티컬 같은 단어들이 교과서에도 뭐 중요한 이런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고 임포턴트, 시그니피컨트 이 같은 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동일어 제발 이제 비슷한 단어들 좀 정리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뭐 뭐야 유의어 사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어가 필수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뭐 뽑아달라 그러면 뽑아줄 필요 있으면 뽑아달 말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험은 며칠이죠 참? 5월 3, 4일 또? 4월 27일 며칠 안 남았네? 30일까지 영어는 혹시 무슨 며칠인지 알아요? 아직 안 나왔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 네, 안녕하세요.